조카 결혼식에 간 술주정꾼 옛날에 술버릇이 고약한 모주꾼이 조카 홀레식에 상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신부집에서 홀레를 치렀고 그 홀레식에 신랑집 대표로 가까운 친척 가운데서 나이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 사람을 상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학식도 있고 인품도 어지간한 사람인데 술만 입에 댔다 하면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었어요. 그러나 집안이 단출해서 이 사람밖에 상객으로 갈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네가 정말 술을 참을 수 있겠는가? 신랑 아버지는 아무래도 믿없지 않은지 말고삐를 잡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염려 마십시오.아무런들 제가 조카 홀랜식에서야 실수를 하겠습니까.술이라면 눈도 떠보지 않을 테니 마음풍 놓으십시오.모주꾼은 사무 의젓하게 큰 기침까지 하며 말 안장에 덩실하게 앉아 길을 떠났습니다.홍가의 당도하여 자리를 잡아 앉자마자 음식상이 데려왔습니다. 음식이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었어요. 상 곁에 술 주전자가 보이자 모죽구는 원수 보듯이 했습니다. 한잔 드십시오. 햅살로 담근 동동주입니다. 적대하느니가 공손하게 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올시다. 저는 술을 한 모금도 못합니다. 술이라면 곁에도 못 간다는 듯 손살이까지 쳤습니다 술 구더기가 둥둥 뜬 동동주를 보자 입안에 군침이 가득 고이고 목젖이 넘어갈 지경이었지요. 괴람이 모가 주나 조금맛 보십시오. 3년 된 것이온데 잘 우러났습니다. 이득 술 담그는 솜씨는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모주군는 입안에 한 보식이나 도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거듭 도리질을 했습니다. 거절하느라 안간힘을 쓰다 보니 상판까지 험하게 일그러졌지요 어디 편찮으십니까 예 뱃속이 조금 그럼 이 매실주를 한잔 드시지요 뱃속 안 좋은 데야 매실주를 덮을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이라면 밀밭에만 가도 취하는 사람입니다 모주끄는 도리질에 손사래에 술을 거절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술을 참아 실수를 하지 않고 결혼식을 잘 치렀어요.밤이 되자 자리에 들었습니다.그러나 맹송맹송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아까 권하던 술잔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동동주, 모가주, 매실주 모두가 고루고루 알맞게 있고 알맞게 우러난 술이 눈앞을 지나가고 그때마다 입안에 군침이 고였습니다. 아무리 잠을 정해도 그 술잔들만 어른거릴 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얼핏 눈앞을 스치는 게 있었어요. 아까 음식 수발하던 아낙네들이 들락거릴 때 부엌으로 나 있는 지게문으로 언뜻 보인 술 자백이입니다. 자백이 몸뚱이에 막걸리가 허옇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모죽 끄는 슬그머니 일어났지요. 식구들은 모두 깊이 잠들었겠지. 식구들은 낮에 손님 수발에 지쳐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지게문을 조심스럽게 밀쳤어요. 잠자리에 든 차림 그대로 아랫도리만 있고 윗도리는 벗은 채 슬그머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깜깜한 부엌에서 자백이 있던 데를 더듬었지요. 자베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베기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막걸리가 어지간히 담긴 것 같았어요. 잔을 찾을 수가 없어 큼직한 자베기를 그대로 들어 입을 대고 조심조심 기울였습니다. 꿀꺽꿀꺽 들이켰지요. 하도 모질게 참은 다음이라 술 넘어가는 소리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한참을 들이키다가 숨이 차서 입에서 자백이를 뗐습니다. 이게 뭐야? 무엇이 공중에서 상투를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조리 고개를 움직여 보았지요. 두 손은 자백이 양쪽 손잡이를 잡고 있으므로 손으로는 더듬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투가 천장에 매달아 놓은 갈고리에 걸린 것 같았어요. 점심 바구니 같은 걸 걸어 놓는 갈고리였습니다. 허리를 굽힐 수 없어 술 자배기를 땅에 내려놓지도 못했지요. 어떻게든 상투에서 갈고리를 빼보려고 고개만 요리조리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내두를수록 갈고리는 상투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바지까지 내려가네. 허리에 너무 힘을 쓰는 바람에 바지가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허리끈을 제대로 매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바지와 저고리만 입고, 나들이를 할 때는 그 위에 도포를 입었습니다. 여름에는 바지 저고리가 홀겹이고, 가을과 봄에는 두겹이며, 겨울에는 솜을 놓아서 입었지요. 모주꾼은 옷을 홀랑 벗고, 술 자배기를 들고, 벌을 선 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상투에서 갈고리를 빼보려고 고개를 아무리 내둘러도, 갈고리는 상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모주 끄는 횃물 먹은 매기꼴로 할일 없이 고개만 내두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닭이 울었습니다. 안방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변소에라도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잔칫집이라 일이 많아 새벽부터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주꾼은 진땀이 날 지경이었지요. 무어라 구시렁거리며 들어오는 말소리가 안사돈 같았습니다. 안사돈은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를 더듬었어요. 성냥을 찾는 것 같습니다. 더듬던 손이 이내 모주꾼 몸뚱이에 닿았습니다. 모주꾼은 죽은 듯이 그대로 서 있었지요. 상어를 이리 옮겨서 걸어놨나? 안사도는 모주꾼 몸뚱이를 한참 더듬었습니다. 어라, 상어가 왜 이렇게 따뜻하지? 성냥이 어디 있나? 그렇지만 모주꾼이야 죽든 말든 그놈의 성냥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초에다 불을 당겼지요. 아이고 머니 안사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비명소리에 식구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지요. 친척들까지 연남은명이나 몰려왔습니다. 사내의 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말뚝이 박혔어요. 처녀들과 젊은 여자들은 얼굴을 쌓아앉고 도망쳤습니다. 순간 모죽구는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 사돈이 들어왔어요. 웬일인지 모주 끈은 별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꼴이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만한 까닭이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모주 끈은 자배기를 들고 바깥 사돈한테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식구들은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모주 끈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요사이 학질에 걸렸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질에는 이 방법이 제일이라고 하기에 염치 불구하고 이 방법을 쓰고 있는 참입니다. 산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그랬으면 그랬지 이렇게 해서 학질이 떨어진다면야 그런 다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깥 사돈이 반색을 하며 바지부터 추슬려 올려주었어요. 몰려온 사람들은 그대로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깥 사돈이 자백기를 받아 내려놓았습니다. 사돈 얼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바깥 사돈이 모조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도 지금 학질에 걸린 지가 스무 날도 더 되었는데 낫지가 않습니다. 가실 때집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이 비방을 좀 써주십시오. 바깥 사돈이 모조건 손을 잡고 굽실거렸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모주 끄은 다행이다 싶어 하하 웃고 말았답니다. 아기와 호랑이 깊은 산골에 사는 아주머니가 바깥 나무 그늘에다 아기를 재워놓고 밭에서 김을 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내려오다가 아기를 보았지요. 아기가 너무 예뻐 혀로 얼굴도 핥아보고 손도 핥아보았습니다. 호랑이 혀는 수세미처럼 까슬까슬하기 때문에 아기가 잠이 깨었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한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기가 호랑이를 보고 아아 하며 손으로 호랑이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요. 아기가 기어오며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이는 눈이 더 커지며 또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기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 아래서 김을 메고 있었어요. 아기는 호랑이에게 아하하며 포대기에서 나와 풀밭으로 기어갔습니다. 호랑이는 아기를 찬찬히 보며 또한 걸음 물러섰지요. 아기가 호랑이 앞으로 더 갔습니다. 호랑이는 또 물러서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게 사람의 새끼가 분명한데 이 녀석이 나를 보고도 겁을 먹지 않다니 어떤 녀석이 이렇게 겁없는 녀석이 있지.호랑이는 눈이 커졌습니다.아기는 더 가까이 가며 손을 내밀었어요.사람들은 나를 먼발치로 보기만 해도 걸음마 날 살려라 도망치는데 이 녀석은 도무지 무서워하는 기색이었구먼.생김새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무슨 짐승이 이렇게 겁없는 짐승이 있지? 호랑이 눈이 더 커지며 한발한발 한발 뒷걸음질을 칩니다. 아기는 방실방실 웃으며 호랑이를 향해 기어갔어요. 아기가 웃으며 손으로 호랑이 아빠를 잡으려 했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또 훌쩍 뒤로 물러섰지요. 가만히 있자 이놈이 살살 웃으면서 다가오는 게 앞만 해도 이상하다. 나를 안심시킨 다음에 잡아먹으려는 소작이 들림 없어. 그때 아기가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또 훌쩍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참 뒤로 물러나던 호랑이는 여차하면 도망칠 자세였지요. 그러면서도 이상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아기가 더 손을 내밀며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후다닥 도망쳤습니다.저만큼 도망치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그때 여우가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보았습니다.호랑이 아저씨, 어째서 그렇게 겁을 먹고 계십니까?저기 저 녀석을 잘 봐라.하마터면 내가 저 녀석한테 잡아먹힐 뻔했다.아니 저건 사람의 새끼 아닙니까? 아니야. 사람의 새끼도 종자 나름이지. 사람들은 나를 보기만 하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치는데, 저 녀석은 사람 새끼 가운데서도 별난 놈이다. 너도 저런 녀석을 만나면 조심해야 한다. 아닙니다. 저렇게 쬐만한 녀석들은 저만 봐도 겁을 먹고 도망을 칩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 녀석아 죽지 못해 환장했느냐? 호랑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호는 염려 말라며. 아기한테로 갔습니다. 조금 가던 여우가 고함을 질렀어요. 호랑이 아저씨, 제가 덫에 치였습니다. 저좀 살려주세요. 여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야 알았다. 저 녀석이 덫을 넣고 놓 나를 살살 몰고 왔구나. 사람이냐 녀석들은 어미나 새끼나 저렇게 교활하단 말이야. 호랑이 아저씨, 저좀 살려주세요. 이놈아, 그러기에 내가 뭐라 하더냐. 너를 살린다고 덤벙거리다가 나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너를 어떻게 살린단 말이냐? 어떻게든 네가 끌러봐라. 그렇게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답니다. 돈벼랑 맞은 영감. 깊은 산골 어느 가난한 집에 도깨비들이 들어갔습니다. 웬놈들이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 주인이 엄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는 깊은 산골이라 도깨비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도깨비가 사람들한테 무슨 해코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도깨비들은 사뭇 정중하게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무슨 음식을 해주랴? 주인은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닌 것 같아? 얼굴을 펴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메밀 범벅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돈 있습니다. 마루에다 엽전을 수십 냥 쏟아 놓았지요. 돈을 본 주인은 당장 아내한테 메밀 범벅을 찌라고 했습니다. 범벅이란 곡식 가루를 된풀처럼 쏜 음식으로 호박이나 콩, 팥 따위를 푹 삶은 다음 거기에 곡식 가루를 넣어서 찐 것입니다. 도깨비들은 콩이나 팥 따위는 넣지 않고 메밀로만 쓴 범벅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주인 여자는 금방 메밀을 타서 범벅을 졌어요. 시루째 마당에 내놓았습니다. 야 맛있다. 이댁 아주머니 솜씨가 최고다 최고야. 도깨비들은 낄낄거리며 정신없이 범벅을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일도 범벅을 쪄주십시오. 도깨비들은 또 돈을 듬뿍 내놓고 갔습니다. 다음날도 주인 여자가 범벅을 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동네 여자들 갯날이어서 여자들이 이 집에 개돈을 가져다 주고 갔습니다. 도깨비들은 담나머로 돈 주는 것을 보고 있다가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아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주고 가신 돈은 무슨 돈입니까? 개돈이다 아주머니들이 목돈을 만들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개돈을 가져온다. 그럼 우리도 개를 내서 목돈을 만들겠습니다. 도깨비들은 범벅을 먹고 나서 모두 엽전을 수십냥씩 내놓았습니다. 그날부터 도깨비들은 날마다 범벅을 먹고 개돈을 내놓고 갔지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내면 된다고 해도 자기들은 날마다 내겠다며 날마다 억지로 맡겼습니다. 주인은 맡긴 대로 받아 주었어요. 아주머니들이 곗돈을 타는 날이었습니다. 곗돈을 탄 아주머니들은 돈을 쥐고 깔깔거리며 즐겁게 갔습니다. 돈은 모두 동전인데 덜어 은전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은전을 보자 깜짝 놀라 따로 소중하게 간수했지요. 우리도 오늘은 곗돈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곗돈은 얼마나 됩니까? 너희들은 한 녀석 앞에 500냥쯤 된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많아 그것으로 제넘어 들판에다 논을 백마지기 사놨다. 그게 모두 너희들 논이다. 우리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데 우리들한테 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구나. 그럼 내가 농사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놈의 영감탱이가 우리를 속였구나. 이 영감탱이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고. 도깨비들은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저 영감탱이를 끌고 가서 강물에다 던져버리자 거니 깊은 산 바위 굴 속에다 내려놓고 오자니 한참 떠들썩했습니다. 아니야, 그래 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해줄 거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봐서 그걸로 하자. 그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은으로 만든 은정 같더라? 지난번에 아주머니들이 개 돈을 타갈 때 어떤 아주머니가 동전 가운데 섞여 있는 은전을 보더니 깜짝 놀라 눈이 둥글해지던데 사람들은 은전을 아주 무서워하는 모양이야. 그래, 그럼 됐다. 은전을 잔뜩 모아오자. 다음 날도 도깨비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놈의 영감아, 이게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은전이다, 은전. 도깨비들은 은전을 마당으로 수없이 던졌습니다. 영감은 마루에 앉아 발발 떠는 신용을 했지요. 야, 모두 은전을 한꺼번에 수십 개씩 던져라. 그러면 저 못된 영감 대기가 죽고 말 거야. 도깨비들은 은전을 정신없이 던졌습니다. 마당에는 금방 은전이 잔뜩 쌓였지요. 아이고, 나는 죽는다. 영감은 꼴가다 숨이 넘어가는 신용을 하며 벌렁 누웠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죽었다. 가자. 이제 이 집구석에는 발걸음도 하지 말자고. 도깨비들은 히히 웃으며 돌아갔답니다. 도둑 소굴에 들어간 꼬마 흉년이 들자 도둑이 많아졌습니다. 제길 으슥한 곳에서 강도들이 칼을 들고 숨어있다가 돈을 빼앗기도 하고 때를 지어 부잣집을 털어가기도 했습니다. 농부가 장에 가서 송아지를 팔아 그 돈을 어미소에 싣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돈이 모두 구리로 만든 엽전이라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새끼를 떼놓고 오는 어미소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울었지요. 그때 길목을 지키고 있던 도둑놈 무리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불쑥 뛰어나왔습니다. 소 등에 싣고온 것이 송아지판 돈이렸다.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농부는 발발 떨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목숨은 살려주마. 손은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너는 사람이라 팔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죽이겠느냐. 소하고 돈만 가져갈 테니 너는 어서 가거라. 소 임자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집에 오니 소가 먼저 와서 외양간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새끼 뗀 소라 도둑놈들이 한눈 파는 사이 새끼를 찾아 집으로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 등에는 송아지 판 돈뿐만 아니라 다른 돈까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도둑놈들이 그날 강도질한 돈까지 몽땅 소에다 싣고 가다가 소를 놓친 모양입니다. 송아지값 서너 배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꿈이 이상하더니 이런 횡재를 하는구나. 소 임자는 입이 함지막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때 12, 어살짜리 아들놈이 아버지 말을 듣고 혼자 논을 밝혔습니다. 예사 때도 엉뚱한 짓을 잘하는 개고쟁이였습니다. 아이는 다음 날 읍내로 가서 사토한테 아버지가 당한 일을 말하며 그 도둑놈들을 모두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도둑놈들을 모두 잡고 싶다마는 잡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도둑놈들 수가 많은 데다 칼솜씨들이 예사솜씨들이 아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는 사토한테 한참을 속삭였습니다. 좋은 방법이구나. 내 말대로 하면 나졸들도 다치지 않고 도둑놈들을 모조리 잡을 수 있겠구나. 나는 곧바로 나졸들을 끌고 갈 테니 네가 먼저 가거라. 사토는 아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이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갔지요. 마침 아버지가 집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어제 송아지 판 돈을 놔두고 도둑놈들 돈만 소에다 싣고 도둑놈들 소굴로 갔습니다. 도둑놈들이 깜짝 놀랐지요. 우리 아버지가 이 돈은 돌려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돈을 돌려보내다니 보복을 당할까 싶어 겁을 먹었구나. 그런데 어린 놈이 여기까지 오다니 기특하다. 그런데 큰일났습니다. 오다가 봤더니 이 근처에 관군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벌써 저쪽 산꼭대기까지 관군이 쫙 깔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 길가에 우리 보초가 있었을 텐데 그 녀석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도둑놈 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나졸들이 어떤 사람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그이가 그 보초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그늘났구나 당장 도망쳐야겠다. 그렇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 있는 대장님 부하들은 열 명도 못 되는데 섣불리 도망치다가는 금방 붙잡힐 것입니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둑놈 대장은 퉁방울 같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졸들이 쳐들어와서 붙잡으면 순순히 잡혀주는 척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순순히 잡혀주는 척하다니? 이 녀석, 네가 우리들을 모두 죽일 작정이냐? 대장은 대번에 주먹을 얼렀지요? 제 말을 더 들어보십시오. 순순히 붙잡혀주는 척하고 오라를 묶으면 묶는 대로 순순히 묶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졸들이 안심을 할것 아닙니까? 머리 쓸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머리 쓸 때가 그때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오라를 끌고 도망을 칩니다. 나졸들은 틀림없이 두 손을 뒤로 모아 단단히 뒷결박을 칠 테니 그 뒷결박을 끌어자면 미리 결박 끌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졸들이 우리를 붙잡아 뒷결박을 지어묶으면 묶는 대로 순순히 묶였다가 나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오라를 끌고 도망친다 이 말이냐? 그러자면 단단히 묶어놓은 오라를 끌는 연습을 미리 해야 한다 이 말이구나. 그렇습니다. 도둑놈 대장은 도둑놈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숨을 식은거리며 아이가 말한 대로 무사히 도망칠 방법을 설명했지요. 도둑놈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손을 뒤로 돌려 단단히 묶어라. 대장 명령이 떨어지자 도둑놈들은 모두 다른 녀석들 손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은 단단히 묶었는지 하나하나 검사까지 했지요. 모두 단단히 묶였습니다. 이제 대장만 남았습니다. 대장님은 제가 묶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말하자 대장은 그러라며 두 손을 뒤로 돌렸어요. 아이는 대장 손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대장님도 단단히 묶었습니다. 지금부터 끓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모두 들어라. 이제부터 모두 오라를 끌러 보아라. 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꼬마가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 가느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모두 오라를 너무 단단히 묶어서 얼른 끓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졸들더러 와서 끌러 달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이 어째? 대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 그들더러 끌러달라고 하면 금방 달려와서 끌러줄 것입니다. 그때 벌써 나졸들이 창과 칼을 겨누며 우르르 몰려들었답니다. 어느 스님의 꿈, 옛날 어느 젊은 스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이 스님도 처음 스님으로 들어갈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마음을 도살리고 참선을 해도 도무지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났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었지요. 경을 읽어도 잡념이고 참선을 해도 망상이었습니다. 새님은 바랑을 메고 정처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중을 그만둘까 어쩔까 골똘히 생각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머리를 기르고 환속 고속세로 돌아간다는 것이 헌옥 갈아입듯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중속환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 끔찍했지요. 머리를 깎고 세님이 되었다가 다시 환속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여러 가지입니다. 세님이 되었다가 다시 속세로 돌아온 사람은 속환이 또는 중속환이라고 하고 중속환이가 도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되면 되깎기라고 합니다. 모두 얕잡아 부르는 말들이라 환속을 하면 가는 곳마다 중속환이 중속환이 하며 손가락질을 당하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꼴로 살아야 할 테니 그것도 이만저만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절에 있어봤자 도무지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스님은 고개를 가리산, 지리산 갸웃거리며 길을 가다가 길가 잔디밭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부잣집 처녀로 보이는 아가씨가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오고 있었어요. 스님은 처녀를 보자 눈이 퉁방울만 해졌습니다. 처녀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입니다. 얼핏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선녀가 아닐까 싶을 지경이었어요. 처녀가 앞을 지나가자 스님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 우드컨에 앉아 처녀의 뒷모습만 멍청하게 건너다 보고 있었어요. 모녀는 저쪽 동네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멍청하게 앉아 있던 스님은 한참 만에야 일어나서 가던 길을 다시 갔습니다. 스님 눈에는 그 처녀 얼굴만 어른거렸지요. 그 뒤부터는 연보를 해도 그 처녀 얼굴이고 밥상을 받아도 자리에 두어도 그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그 처녀와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오직 그거 한 가지만을 온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수없이 떠오르던 잡념도 이때부터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요. 한 달, 두 달, 반년, 일년 날이면 날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 처녀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동안 오로지 그 처녀와 부부가 되어 살게 해달라는 소원만 빌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빌다가 앉은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든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도 목탁을 치며 간절히 빌다가 비실비실 옆으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꿈같은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스님은 그 처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바위도 3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다더니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싶었습니다. 스님은 머리를 기르고 꽃같은 아내와 신접 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원래 가난한 집이라 논밭 선어 맞이기에 농사를 지어 근근히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꿈같은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이라 스님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어요. 아이가 생기자 집에는 생기가 더 돌았습니다. 얼마 뒤에 또 아이를 낳고 또 낳았습니다. 셋이 되더니 어느새 다섯이 되었어요. 자식이 많아질수록 살림은 점점 더 찌들어 갔습니다. 옷한벌 제대로 입힐 수 없고 먹기는 말 그대로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내외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지만 도무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곱던 얼굴도 말이 아니었지요. 저 새벽부터 농사 일에 찌들고 또 저녁에는 밤 늦게까지 길쌈을 하느라 얼굴에 기미가 끼고 맑고 예쁘던 눈도 비온날 지팡이 자국처럼 생기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자리에 누웠어요. 그렇지만 의원은커녕 약한 첩 지어올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큰 병은 아니었던지 여러 날 만에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비한 방울 내리지 않고 돌멩이가 깨지게 땡볕만 쏟아졌습니다. 논밭의 곡식은 잎사귀가 모두 빌빌 꼬이다가 누렇게 고스러져 버렸습니다. 내외는 먹고 살 길이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앞세우고 동냥질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다섯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얻어먹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처럼 동냥비를 나선 사람들이 길바닥에 줄을 섰습니다. 더구나 아이 하나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길거리에서 숨이 넘어갔습니다. 내외는 눈물을 흘릴 기력도 없었어요. 말라붙은 눈으로 아이를 아무데나 묻었습니다. 허탈하게 앉아있던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 많은 식구가 이렇게 함께 몰려다니다가는 모두 한꺼번에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둘씩 나누어 따로 다닙시다. 아내 말에 사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외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데리고 헤어졌습니다. 내외는 아이들 손을 잡고 조금 가다 돌아보며 울고 또 보며 울었지요. 너무 서럽게 울던 사내는 그만 탈기가 저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사내는 입을 떡 벌렸어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얼마 전에 부처님께 빌던 법당의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사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산게 모두 꿈이었구려. 스님은 엉엉 울며 새삼스럽게 부처님께 절을 했습니다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계속 절을 했지요. 그 다음으로 삼천 자리를 했습니다. 그 꿈이 부처님의 조화인 줄 깨달은 스님은 정진의 정진을 거듭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호랑이를 잡는 매 등에 사냥 망태기를 짊어진 젊은이가 한쪽 어깨에 매를 한 마리 안치고 덩실한 기와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도 새로 소문난 영감 집입니다. 빠금하게 열린 대문 사이로 마당에서 닭들이 모이를 주워 먹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젊은이는 그 닭들을 향해 매를 휙 날렸어요. 매는 손사같이 날아가. 제일 큰수탁을 후다닥 덮쳤습니다. 저게 뭐야. 그 집에서는 대번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젊은이는 의젓하게 대문을 밀치고 들어가 매를 붙잡았지요. 너는 어떤 놈이냐 남의 닭을 이렇게 죽이다니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냐 말이다. 그두새 영감이 시퍼렇게 악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한 집에 이런 소동을 벌이다니 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닭값을 후이 물어드리겠습니다. 이놈의 매가 어제 호랑이를 한 마리 잡더니 아직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호랑이를 잡은 다음에는 그 살기가 남아 꼭 이런 병통을 부립니다. 멋이라저 뭐 매가 호랑이를 잡아? 그게 정말인가? 매가 호랑이를 잡았다는 말에 영감과 그집 식구들은 모두 눈이 둥글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꿩이나 토끼 같은 자잘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닙니다.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매로 호랑이만 잡지요. 어제도 지리산에서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젊은이는 망태기를 벗어 호랑이 가죽을 꺼내 마루에 훌쩍 펼쳐 놓았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입이 떡 벌어졌지요. 오랫동안 산을 쌓은 다음이라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댁에 소란을 피웠으니 그 벌충으로 이 호랑이 가죽을 드리지요. 이 호랑이 가죽을 거저 주겠다고? 그두의 영감과 식구들은 눈이 주발만 해졌습니다. 다 값에다 소동 버린 것까지 합친 값입니다. 저야 마음만 먹으면 호랑이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껄껄 웃었습니다. 주인은 호랑이 가족을 만지며 입이 귀밑까지 찢어졌습니다. 어서 사랑방으로 들어가세. 날도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게나. 영감은 젊은이를 사랑방으로 떼밀었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저 닭을 삶아서 술부터 한잔 주십시오. 젊은이는 의젓하게 사랑방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영감은 식구들한테 어서 닭을 삶아서 술상을 차려오라고 설레발이 요란스러웠지요. 젊은이는 매를 아랫목 횃대에 끌어다 댔습니다. 매가 횃대로 옮겨 앉았습니다. 헌데 매로 호랑이를 잡다니 믿어지지 않은 영감은 물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게 정말인가? 지렁이로 고래를 낚는다면 몰라도 메로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은 육신 평생 듣던 중 처음일세. 도대체 메로 호랑이를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 그건 저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방이라 아무한테도 가르쳐 줄수 없습니다. 만약 호랑이를 잡아 돈 벌겠다는 사람이 그 비방을 알게 되는 날에는 1년도 못 가서 조선팔도 호랑이는 씨가 마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그렇게 희한한 비방을 알고 있단 말인가? 희한한 방법이다마다요. 만약 제가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부자가 되어도 진즉 만석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겠구먼. 헌데 그 비방을 나한테만 슬쩍 귀띔해 줄수 없겠나? 영감은 음측맞게 웃으며 낮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감님은 천석군이라던데 호랑이까지 잡아서 재산을 늘리자는 말씀입니까? 이 사람아, 천석군이 뭔가 만석구는 되어야 부자라고 할수 있지.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더니 영감님을 보니 알겠습니다. 그럼 호랑이 잡는 방법을 간단한 걸로 한 가지 가르쳐드리지요. 호랑이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어서 말해보게나. 영감은 눈을 번쩍이며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이 방법은 무엇보다 영감님처럼 몸피가 작으면서도 힘이 세고 담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힘도 쓸 만큼 쓰고 담력도 어지간하네. 그러면 됐습니다. 깊은 산을 쏟아니면 호랑이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영감은 젊은이 앞으로 더 조여 앉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겁을 먹지 말고 뚜벅뚜벅 호랑이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호랑이란 놈이 이 늙은이가 어떤 늙은이가인데, 나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러고 멍청하게 건너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느닷없이 호랑이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이놈 호랑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번개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란 호랑이가 어쩌겠습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바람에 호랑이는 피하지도 못하고, 엉겁결에 영감님을 한입에 꿀꺽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려들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번개같이 대들어야 합니다. 호랑이가 삼켜버렸다면 나는 호랑이 밥이 되었잖는가? 아닙니다. 하도 거세게 대들었기 때문에 아무 상처도 없이 호랑이 뱃속으로 쑥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 호랑이는 잡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뱃속에서 호랑이 동구멍으로 손을 쑥 내밀어 호랑이 꼬리를 잡고 안으로 힘껏 당깁니다. 발로 버티고서 꼬리를 사정없이 잡아당겨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기면 호랑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호랑이가 홀랑 뒤집히고 사람은 밖으로 나오겠지요. 그렇게 밖으로 나오면 몸에 묻은 호랑이 똥을 털털 털어버리고 호랑이를 챙기는 것입니다. 얘기 그런 허튼 소리가 어디 있나? 이건 우스갯소리고 정말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방법 하나면 호랑이를 수신 마리 잡을 테니 전양은 내셔야 합니다. 전양? 전량? 전양에서 한 푼도 애누리는 안 됩니다. 들어봐서 그럴듯 하면 되겠네. 좋습니다. 상투 짤때 상투 안치의 자리에 머리털을 미는 백호칼 있지 않습니까? 백호칼? 그째만한 백호칼로 어떻게 호랑이를 잡는단 말인가? 들어보십시오. 백호칼을 잘 갑니다. 얼마나 잘 갈아야 하냐면 칼날 위에다 머리카락을 걸쳐놓고 훅 불면 두동강이 날 정도로 갈아야 합니다. 그 칼을 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늦은 봄이 좋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노라면 먹이를 잔뜩 먹은 호랑이란 놈이 봄볕에 나른하게 늘어져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서 백호칼로 호랑이 이마에다 열 십자를 긋습니다. 칼이 머리카락도 동강이 날 정도니까 웬만큼 깊이 그어도 호랑이는 모르고 잠만 잡니다. 그럴 테지. 열 십자를 그어놓고 호랑이 뒤로 가서 꼬리를 붙잡습니다. 이 방법은 호랑이 꼬리를 얼마나 단단히 붙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처음에는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꽉 잡으면서 이놈 호랑아! 하고 발로 호랑이 엉덩이를 사정없이 걷어 찹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가 후다닥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알 호랑이는 홀랑 빠져나가고 호랑이 가죽만 남습니다. 알 호랑이만 빠져나가고 가죽만 남아? 그렇지만 아직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얼른 호랑이 가죽을 챙겨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쳐야 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이 값 나가는 것이니까 가죽만 들고 도망쳐야지. 그 자리에 어물거리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호랑이는 이미 죽었을 텐데. 아닙니다. 잔뜩 놀란 알호랑이가 정신 없이 도망치다가 산골자기에서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제야 가죽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호랑이는 화가 잔뜩 나서 으르렁거리며 쫓아오겠지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쓸 때는 알호랑이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 방법도 좀 허황한 것 같구먼. 그때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삶은 달기며 안주가 푸짐했지요. 그럼 한 가지 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한잔 마시고 가르쳐주게나. 영감이 주전자를 들어 술을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총이 있어야 합니다. 총? 나는 총을 쏠줄 모르는 걸? 총 솜씨는 필요 없고 방아쇠 당길 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다 잘못 쏘면 호랑이한테 내가 당할 게 아닌가?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먼저 호랑이 굴부터 찾아야 합니다. 굴을 찾으면 멀찍이 숨어서 호랑이가 사냥을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호랑이가 굴에서 나가면 총을 들고 굴로 들어갑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 이 사람이 지금 누굴 죽이려고 그러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못 들으셨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굴에 들어간 다음 하얀 헝겊으로총 끝머리를 뭉텅하게 싸서 단단히 묶습니다. 헝겊은 꼭흰 헝겊이라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호랑이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기가 지루하면 거기서 한숨 자도 됩니다. 뭐라고 호랑이 굴에서 잠을 자? 호랑이가 들어오면 깨워주니까 아무 탈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깨워주다니 그건 또 무슨 실없는 소린가?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지만 경계심도 대단하지요. 그래서 제 굴에 들어오면서. 혹시 굴 속에 어떤 녀석이 들어오지 않았나? 뒷걸음질을 치면서 꼬리를 휘휘 저으며 들어옵니다. 그 꼬리가 영감님 얼굴을 문지르면 저절로 잠이 깨지 않겠습니까? 그때 일어나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호랑이 굴에서 잠을 잔단 말인가? 잠을 안 자도 상관 없습니다. 하여간 호랑이가 꼬리로 얼굴이든 몸뚱이든 문지르면 그때 총을 들어 호랑이 엉덩이를 팍 찌릅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어쩌겠습니까? 깜짝 놀라 획 돌아서며 총 끝에 묶어 놓은 하얀 헝겊을 덥썩 물겠지요. 그때 빵 쏘든지 가만히 계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정말 기막힌 방법일세 그려. 이 방법은 천냥값이 되겠지요. 알았네. 천냥 내겠네. 그렇게 선선하게 나오시니 덤을 하나 얹겠습니다. 그려. 잔밖에 한잔 밖에 한잔쭉 들고 계속하게 영감은 젊은이한테 잔을 넘기고 술을 따랐습니다. 직접 닭다리까지 집어주었지요. 이번에는 총이나 칼도 필요 없고, 강아지 한 마리하고 단단하게 꼰 노끈 대빨에 참기름 한종 지면 됩니다. 강아지하고 노끈하고 참기름? 그렇습니다. 강아지는 작을수록 좋고, 노끈은 길고 아주 질겨야 합니다. 그 노끈으로 강아지 목을 메어 호랑이가 잘 다니는 길목으로 갑니다. 새벽이 좋지요. 강아지 몸뚱이에다 참기름을 골고루 바른 다음 노끈 끝을 나무에 매어두고 저만큼 앉아 있습니다. 호랑이가 지나가다가 강아지를 보면 어쩌겠습니까? 한 입에 덥석 물어 삼키겠지. 맞습니다. 새벽 호랑이 쥐나 개나 한다지 않던가요? 그렇게 배가 고픈 판에 참기름으로 양념까지 해놨으니 강아지를 한 입에 물어도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켜버리겠지요. 강아지 몸뚱이에 미끄러운 기름을 발라놨으니 강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랑이 동구멍으로 퐁당 빠져나갑니다. 호랑이는 강아지를 다시 덥썩 주워 먹겠지요. 또 동구멍으로 퐁당 빠져나갈 거고요. 이렇게 서너 번 빠져나갈 때까지 지그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강아지가 서너 번 빠져나왔을 때큰 기침을 하며 호랑이 앞으로 썩 나서는 겁니다. 호랑이 앞에 나서다니 전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태 먹으나마난 강아지만 주워 먹다가 진짜 밥이 나타났으니 어쩌겠습니까? 어흥하며 달려들겠지요? 그러면 입에서 똥구멍으로 서너번이나 감긴 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려든 기세만큼 줄이 감겨 호랑이는 주둥이를 제 똥구멍에다 쳐박고 동그랗게 따리가 됩니다. 그러면 따로 묶을 것도 없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따리 구멍에다 장대를 꿰어 떠매오는 일만 남습니다. 에이, 그것도 너무 허황하구먼 그러기에 덤이지요. 또 없나? 호랑이는 많이 잡았으니 이번에는 곰을 잡지 않겠습니까? 곰? 그거 좋지. 이것은 이천냥입니다. 이천냥이나? 웅담 하나 값이 얼만 줄이나 아십니까? 알고 있네. 어서 말해보게나. 여기에는 강아지나 참기름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곰이란 놈은 미련하기도 하지만 또 오기가 이만저만 드센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오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곰이 잘 다니는 길과 큰 나뭇가지에다 사람 가슴통만 한 돌덩어리를 하나 매달아 놓습니다. 돌덩어리는 곰이 기어갈 때곰 대가리 높이로 매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곰이란 놈이 예사 때처럼 도토리라도 떨어지지 않았나. 길바닥만 두리번거리며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돌덩어리가 이마에 부딪히겠지요? 눈에서 불이 번쩍할 게 아닙니까? 그렇겠지. 곰은 잔뜩 화가 나서 돌덩어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조금 물러간 이놈의 돌덩어리가 곰한테로 다가올 것입니다. 곰은 잔뜩 화가 나서 돌덩어리를 사정없이 들이받아 버리겠지요? 저만큼 가던 이놈의 돌덩어리가 이번에는 더 거세게 달려듭니다.대가리가 아파서 환장을 하겠는데 이놈의 돌덩어리가 또 다가오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곰은 아까보다 더 세게 들이받아 버릴 겁니다.그래도 이놈의 돌덩어리가 저만큼 물러가다가 또 달려오지요.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돌덩어리를 박고 또 박고 정신없이 들이박습니다.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덩어리가 작살나든, 곰 대가리가 작살나든, 둘 가운데 하나는 작살이 나겠지요? 그거 기막힌 방법이구먼. 곰은 미련한 놈이라 들림없이 그럴 거야. 영감은 크게 웃으며 벽에다 등을 기댔습니다. 회때가 움직이자, 매가 날개를 퍼덕거렸지요? 영감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매가 표독스런 눈으로 영감을 노려보았어요. 영감은 찔끔하며 옆으로 조금 비켜 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매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표독스러운 눈은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구먼. 염려 마십시오. 그럼 이제 모두 삼천냥입니다. 알았네. 또 없나? 또 없냐고요? 조선팔도 호랑이하고 곰을 싹 쓸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또곰 잡는 방법을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지요. 이것도 이천냥입니다. 그러면 모두 오천냥이지요? 그 방법도 먼저 들어보세나. 그러지요. 곰이란 놈은 식성이 좋아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습니다. 짐승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나무에 올라가서 도토리나 머루도 따 먹습니다. 이 녀석이 새끼를 찾을 때는 개울로 가서 새끼들한테 가재를 잡아먹입니다. 어미가 큼직한 바위돌을 뒤집으면 그 밑에 가재가 오물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끼들이 가재를 잡아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미 곰이 바위 돌을 들쳐서 붙잡고 있을 때 이놈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 바위를 턱 놔버리겠구먼. 그럼 새끼들이 다 죽게 내그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끼들만 죽을 텐데 어린 새끼를 잡는 것은 잔인하기도 하고 새끼는 값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미를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 무슨 짐승이든 새끼 찬 어미는 이만저만 사납지 않은가?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곰 생김새만 보고 미련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곰도 제가 살아가는 길 속으로는 이만저만 영악하지 않지요. 사람들은 곰이 다니는 길목에다 함정을 파서 위에다 나뭇가지를 걸쳐놓고 풀로 살살 덮어놓습니다. 그렇지만 곰은 그게 함정인 줄 알고 웃으며 피해 다니고 노루나 너구리 같은 멍청한 짐승들만 빠지지요. 그런데 함정이 오래되면 그런 짐승들도 빠지지 않아 방치된 함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여 함정을 팔 것도 없이 돌보지 않는 그 함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곰이 함정을 피해 다니는데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 들어보십시오. 곰이 함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풀을 함정 위에만 깔아 놓았기 때문입니다.그러니까 풀을 함정 위에만 깔아 놓을게 아니라 함정 위쪽과 아래쪽으로 멀리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풀을 깔아 놓는 겁니다.그러면 어디가 함정인지 모르겠지요.그렇게 꾸먼, 그렇게 풀을 덮어 놓고 함정에서 한참 위쪽에 앉아 곰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곰이 도랑에 나타나서 새끼들한테 가재를 잡아먹이며. 내려오면 곰이 함정으로 올라오는 길목에 다다를 때까지 지그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곰이 길목에 오면 이놈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지요? 그러면 곰이 어쩌겠습니까? 새끼 찬 곰이라 사납게 쫓아 올라오겠구먼. 그렇습니다. 곰이 사납게 쫓아 올라오면 함정 한참 위에 앉아있던 영감님도 이놈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곰을 향해 손새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바로 함정 언저리 잠에서 우뚝 걸음을 멈춥니다. 그러면 곰이 어쩌겠습니까? 곰은 함정인 줄 모르고 쫓아오다가 함정에 곤두박이겠구먼. 참 기막힌 방법이네, 그려. 그럼 이제 이천냥을 못해서 오천냥입니다. 알았네, 알았어. 그런 방법도 없나? 조선팔도 호랑이하고 곰을 싹쓸이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어서 얘기나 하게. 이제 남은 것은 딱한 가지, 매로 호랑이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르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정말 안 되겠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요점은 귀띔해드릴 수 있지요. 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젊은이는 안주그릇에 남아있는 닭 대가리를 가리켰습니다. 그거라니? 그닭 대가리로 어쩐단 말인가? 이닭 대가리의 양쪽 눈을 보십시오. 어라? 눈알이 없네? 양쪽 눈알이 모두 없구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매가 아까 닭을 덮치지 않았습니까? 덮치는 바로 그 순간에 양쪽 눈을 뽑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 사이에 이렇게 감쪽같이? 영감은 놀란 눈으로 닭 대가리 양쪽 눈을 보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 때에 올라앉아 있는 매가 표독스런 눈알을 굴리며 영감을 내려다보았지요. 매란 놈은 날짐승 눈이든, 길짐승 눈이든 눈알을 제일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랑이 눈알도 순식간에 뽑아먹어버린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영감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헌데 매는 예사로는 호랑이한테 달려드는 법이 없습니다. 영감은 건성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랑이한테 달려들도록 하는 것이 저 혼자만 알고 있는 바로 그 비방입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비방이겠구먼. 가만히자. 그것은 삼천냥 내겠네. 삼천냥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방 하나면 조선 천지에 있는 호랑이란 호랑이는 싹쓸이를 할 텐데 요새 호랑이 가죽 한 장에 일천냥이면 네돈 받을지 모릅니다. 열 장이면 일만냥, 백 장이면 십만냥 아닙니까? 조선팔도 아니 만주까지 합치면 호랑이가 몇천 마리인지 모를텐데 호피 세장 값에 그 비방을 가르쳐 달란 말씀입니까?그럼 얼마면 되겠나?정말로 알고 싶으시다면 대개 따님을 저한테 시집 보내십시오.뭐라고 내 딸을 그렇습니다.그리고 덤으로 이 집과 재산도 몽땅 저한테 넘기십시오.집이나 재산 같은 것은 별로 욕심나지 않습니다마는 영감님께서 그 비방으로 호랑이를 잡기 시작하면 이런 시골 구석에서 살지 않고 서울로 가서 고래 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실 것입니다. 그럴 테니 제가 따님하고 이 집을 지키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에다 이 집까지 몽땅 달라고? 싫으시다면 저야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아, 아닐세. 영감은 한참 눈을 껌뻑이더니 갑자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내 딸이랑 집이랑 내 재산의 반을 자네한테 넘기겠네. 재산의 반이라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방을 말씀드린 다음에는 절대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수 없는 가닥을 아시겠지요 그게 물건이라면 돌려받으면 그만이지만, 말은 입에서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꾸먼. 알겠네. 어서 그 비방이나 말하게. 그럼 계약서부터 쓰십시오. 따님과 이 집과 전 재산의 반을 저한테 넘긴다고 쓰셔야 합니다. 알았네. 영감은 대번에 먹을가라 계약서를 썼습니다. 젊은이는 계약서를 보찜에 단단히 챙겼지요. 그런 말씀드리지요. 우선 저 매로 꿩을 한 마리 잡아 그 꿩을 죽은 채로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찾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아까 그 호랑이 뱃 속으로 들어갔던 녀석처럼 뚜벅뚜벅 호랑이 앞으로 다가갑니다. 어느 만치 가서 호랑이한테나 그꽝을휙 던지지요. 호랑이가 덥썩 물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매를 휙 날립니다. 매가 호랑이 입에 물린 꽝을 덮칠 것은 정한 이치이겠지요. 호랑이는 입에 꽝을 물었으니 매를 물 수가 없습니다. 헌데 매는 짐승의 눈만 보면 환장을 하는 짐승이라 대번에 호랑이 양쪽 눈알을 파먹어 버립니다. 영감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장님이 된 호랑이가 어쩌겠습니까? 제자리에서 길길이 뛰다가 제풀에 죽고 말겠지요. 귀 막힌 방법이구먼. 영감은 거듭 감탄을 했습니다. 헌데 꼭 한가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 비방을 가르쳐 달라고 하도 애걸을 하기에 방금 영감님한테서 받은 것만큼 돈을 받고 그 비방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 비방을 가르쳐주자마자 저렇게 얌전하게 앉아있던 매가 느닷없이 그 사람 얼굴을 확 덮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제가 달려들어 겨우 매를 붙잡았습니다. 어째서 매가 그렇게 덮쳤단 말인가? 저매 눈을 보십시오. 영감은 놀란 눈으로 매를 보았습니다. 매는 표독스런 눈알을 굴리며 영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매는 예사 영물이 아니라 전운으로 사람의 마음속까지 환히 들여다보지요. 아까 그 사내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방을 듣고 나서 저한테 재산을 넘기지 않고 저를 해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매가 사내를 덮친 것이지요. 영감은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매와 젊은이를 번갈아 보며 매를 피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영감님께서야 그런 못된 생각을 하셨을 리가 없는데 뭘 그렇게 겁을 내십니까? 그... 그렇긴 하지만 영감은 매를 건너다보며 문턱까지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답니다. 펄바위 이야기. 나이 16인 옥란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녀로 마을 안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옥란이 아버지는 부대기를 일구어 농사를 짓는 화전 농민이었는데 늙은 그에게 자식이라고는 오직 하나 옥난이분이었습니다. 옥난이네가 가난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근방에는 그들과 같이 부대기를 일궈 농사를 짓는 헐벗은 농민들이 수십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시 퍼덕이라고 부르는 넓은 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으나 다른 나라 군사들이 그 지방을 강제로 차지하게 되어 피난 겸 이 산골로 밀려들어온 농민들이었어요. 어느 날 옥난이 아버지는 밭에 나가 김을 매다가 구렁이에게 발가락을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서 누워서 앓고 있었습니다. 산에 있는 약초를 뜯어다 다려먹였더니 퉁퉁 부은 몸은 좀 나았으나 기운은 도무지 추스리지 못했어요. 누가 알려주는 말에 따르면 밤에 초막대기와 구름대기 위 밀림 속으로 들어가면 산삼이 있는데 그것은 순결한 처녀의 눈에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산삼을 캐어 푹 달여 먹으면 병이 곧 나을 뿐만 아니라 대뜸 젊은이들처럼 기운이 나고 젊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옥난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제가 가서 캐오겠어요. 아버지께는 알리지 마세요. 옥나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내 마음은 알겠지만 어떻게 혼자서 그런 먼산 속으로 들어가겠니. 갈 수도 없으려니와 갈 엄두도 내지 마라. 어머니는 눈물 흘린 얼굴로 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옥나니는 한번 먹은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아버지가. 가엽게도 누워 앓고 있는데, 하나뿐인 자식으로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옥난이는 밤이 되기만 꼬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어뉘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바느질감을 놓고 박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간 새, 옥난이는 골방으로 들어가 길 떠날 차비를 했습니다. 옥나니는제 손으로 짠 배보자기에 호미를 돌돌 말아 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물동이를 리고 막 부엌으로 들어서려는 어머니가 집신 간발을 하고 있는 옥나니를 보자, 아니, 얘야. 하고 두 손으로 앞에 막았습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 자식이라고는 오직 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어려운 때, 자식으로서 어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어머니, 길을 막지 말아 주세요. 제가 가서 산삼을 구해다 아버지께 대접하겠습니다. 옥란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밀어 놓고 사뿐사뿐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옥란이는 어둠이 깃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무가지 위에서는 별들이 반짝거리고 멀리서는 호랑이와 승냥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난이는 고개를 하나 넘고 또 하나를 넘었어요. 나무가 우거진 산속에는 길도 없어 나무를 껴안아 가며 가까스로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초막대기와 구름대기는 형제처럼 마주서 있는 높은 곳이라 과연 얼마나 멀고 높은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다만 옥난이는 노인들에게서 들은대로 방향만 잡고 별빛을 따라 총총히 걸어갈 따름이었어요. 그날 밤이 지나가고 다시 다음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때는 늦봄이라 옥난이는 산나무를 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걸었습니다. 별이 총총 떴을 때 옥난이는 다리가 쑤시고 몸이 나른해서 그만 풀 위에 쓰러져 소르르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맞은편 벼랑에 광목피를 들이온 듯한 폭포수 위에서 바위 돌을 이마로 떠밀어 굴리는 백호 한 마리가 옥난이를 굽어 보며 어흥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소리에 옥난이가 놀라 깨어나니 백호는 부채 같은 시뻘건 혓바닥을 널름거리며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처럼 으르렁 댔습니다. 옥난이는 그만 기겁하여 벌렁벌렁 기어서 숲속으로 몸을 감추었지요. 그런데 위험은 그 다음부터 계속 잇따랐습니다. 곰의 무리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리와 승냥이떼가 양쪽으로 덤벼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옥란이는 무성한 풀덤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그랬더니 이번에는 풀숲 밑에서 산지며 도마뱀, 뱀, 다람쥐 따위가 술렁대는 것이었습니다.옥란이는 사슴이나 노루, 사냥, 토끼와 같은 동물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길을 잡았습니다.몇 날몇 밤이 지났습니다. 목란이는 안전한 곳만 살펴 다니느라 한 자리를 거의 하루 동안 돈대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낮이었어요. 벼랑간 하늘이 까맣게 흐려지더니 번개가 번쩍번쩍 번쩍 하늘을 찢어놓고 소나기가 쪼르르 내리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옷이 몽땅 젖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옥나이가 있는 칡 덩굴 속으로 아기 벌한 마리가 날아 들어와 슬픈 소리로 앵앵 울었습니다.그 벌을 보니 날개가 젖어서 등에 착 붙었고 발에는 장가시가 박혔는지 앙금앙금 걷고 있었습니다.아기 벌은 옥나이가 앉은 칡 덩굴 곁바위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너도 비를 피하려고 이리로 들어왔느냐? 소나기가 무서워서 우는가 보구나? 울지 말아라. 옥난이는 곧 아기벌을 쥐어 자기 저고리 소매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아기벌은 울음을 딱 그쳤어요. 얼마 뒤에 비는 먹고 해가 쨍쨍 내리쬐었습니다. 옥난이는 아기벌을 소매에서 꺼내놓고 살펴보았어요. 날개는 그 사이에 다 말라 하늘하늘한데 발에는 장가시가 많이 박혀 있었습니다. 옥란이는 장가시를 깨끗이 뽑아주고 향기로운 꽃을 찾아다니며 꿀을 먹여 주었어요.그런데 이상했습니다.아기벌은 날개도 성하고 발도 다 나았는데 날아가지를 않았어요.너도 내가 가는 데까지 같이 가보려느냐?그렇다면 내 곁에 있거라.옥란이는 방긋 웃으면서 아기벌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기벌도 사뭇 기쁜 듯 날개를 쭉 펴고 두어번 파들파들 저었어요. 그날부터 옥란이는 산나물과 나무 열매로 끼니를 이을 때마다 향기로운 꽃들을 따다가 아기벌에게도 먹여주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기벌은 매우 빠르게 자라나 어느새 소뚜껑만한 큰 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란이와 아주 친해져서 제법 사나운 짐승이 오는 것을 살펴도 주고 소리도 들어주고 냄새도 맡아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옥란이는 벌의 힘을 빌려 좀더 안전하게 길을 갈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또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개었는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리를 지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큰 물이 나서 굶주리고 있던 호랑이들은 사람 냄새를 맡고 옥난이를 다투어 노리는 판이었어요.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키를 넘는 수풀을 쏵싹 가르고 달려오는 호랑이들은 바위 돌을 세릉하고 뛰어넘고 소나무 사이를 웽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옥난이를 보고는 모두 살기가 나서 꼬리를 휙휙 쳤는데 꼬리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났습니다. 옥난이는 이젠 살 길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어요. 마침내 죽음을 각오한 옥난이는 울다가 곁에 앉아있는 벌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벌아, 너하고 나하고 예서 갈라지자. 너는 날개가 있으니 날 수가 있지 않느냐?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너희 집으로 날아가거라. 옥난이는 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벌은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그저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살펴볼 뿐이었어요. 옥난이는 계속 벌에게 가라고 했으나 벌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수염이 쩍 갈라지고 입을 대문짝같이 벌리며 가장 맹렬하게 뛰어오는 호랑이만 뚫어지게 노려보았어요. 드디어 사나운 호랑이가 옥난이를 단숨에 삼키려고 휙 달려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벼랑간 벌의 입에서 쫙 뿜어져 나온 신누런 연기가 순식간에 호랑이를 감쌌습니다. 그누란 연기 속에서는 쿵 하고 무엇이 바위돌 위에 떨어져 뒹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윽고 누런 연기가 거친 다음에 보니 호랑이는 죽은 채땅 위에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옥난이는 그만 어리둥절했어요. 벌아! 하고 부르면서 벌을 꽉 껴안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벌은 재빠르게 이마 앞에 있는 두 가닥의 수염으로 옥난이를 덩실 들어서 자기 등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윙하는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덤벼 날뛰던 숱한 호랑이들은 그 바람에 저희들끼리 이마빼기를 땅땅 맞짚고 쓰러졌습니다. 벌은 그 길로 구름대기로 날아갔습니다. 달도 없고 별도 안 보이는 먹물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벌은 옥난이를 구름대기 위에 내려놓고는 두 눈으로 밝은 빛을 쏘앙 내뿜어 주었습니다. 두 가닥의 불빛은 산 위의 풀과 숲 그리고 바위며 이끼들을 죄다 밝혀주었습니다. 옥난이는 한참 걸어가다가 천년묵은 나무들이 우거진 숲 밑에서 사슴의 발자국이 꾹꾹 박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벌은 그 발자국이 사라진 곳을 한 줄로 쭉 밝혀주며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새벽이 될 때까지 걸어가니 아닌 게 아니라 험상한 바위및 풀밭 속에 틀림없는 산삼이 널려 있었습니다. 벌은 그 산삼을 더욱 밝은 빛으로 한 포기 한 포기씩 가리켜 주었습니다. 순간 옥난이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지요. 옥난이는 마구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면서 그 산삼을 모두 캐어 배보자기에 곱게 쌌습니다. 벌아, 참말로 고맙다. 이제 소막대기로 갈 필요가 없구나. 이거면 아버지의 병을 넉넉히 고쳐드릴 수 있어. 옥난이는 또 한번 뜨거운 손길로 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벌은 배보자기를 소염으로휙 걸어 잔등에다 올려놓고 어서 올라타란 듯이 옥란이를 바라보았어요. 옥란이는 곧 벌의 잔등에 탔습니다. 그러자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벌은 하늘로 날아올라 마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옥란이는 아침 햇살이 산속 마을을 밝게 비추어줄 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벌은 옥란이네 집 뒷산 위에 산산보자기와 옥란이를 내려놓고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벌아! 옥난이는 한참이나 산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벌을 부르다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옥난이를 맞은 집에서는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들끓어댔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까지도 옥난이가 무사히 돌아왔구나. 옥난아, 네 뜻이 고맙다. 하며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사랑스레 만져주었습니다. 산삼을 다려 마신 뒤 옥란이 아버지의 병은 곧 깨끗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휘었던 허리까지 곧게 펴지고 기운이 솟아 그 전날 힘에 겹던 일을 젊은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쉽게 할수 있게 되었어요. 옥란이는 남은 산삼을 마을 노인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산삼을 먹은 노인들도 모두 옥난이 아버지처럼 기운이 솟고 젊어져서 부지런히 일하며 서로 돕고 위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갔답니다. 효성이 지극한 옥난이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는 까닭에서 오늘까지도 그 마을 뒷산을 옥남봉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옥남봉 상상봉에는 늙은 소나무 사이에 기계묘묘한 바위들이 한대 엉겨붙어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바위 틈에서 윙윙하고 울리는 소리가 난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옥난이를 태워준 벌의 울음소리라 하여 바위 이름을 벌 바위라고 부른답니다. 정승감 어린 손자 옛날 서울에 어떤 판서가 살았습니다. 판서라면 오늘날의 장관과 같은 벼슬이었어요. 그 판서는 벼슬이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살림살이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큰 부자였습니다. 집도 의리의리하게 크고 집안 살림살이도 모두 감나가는 귀한 것들 뿐이었어요. 게다가 집안에서 부리는 하인들도 많아서 무엇 하나 아쉬운 것 없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서를 보고 누구 하나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판서가 벼슬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된 것은 아버지의 묘를 잘 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풍수 지리설이란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은 조상의 묘를 좋은 자리에 쓰면 그 후손이 높은 벼슬을 하거나 잘 살게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벼슬도 높고 잘 사는 판서에게 뜻밖에도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판서는 며칠 동안을 그 걱정거리 때문에 먹고 자는 것도 다 잊고 있었습니다. 판서는 벌써 며칠째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들어놓은 채 끙끙 앓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하도 답답해서 그 까닭을 물었으나 판서는 대답도 하지 않고 벙어리 냉가슴 알듯 혼자서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화목한 집안이 갑자기 침울해지고 모두들 조마조마하게 가슴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서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자는 어린 나이에 비해 아주 영리하고 재주가 있다고 소문이 난 아이였어요. 할아버지, 왜 며칠이고 아무것도 안 잡수시고 한숨만 쉬고 누워 계세요?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무슨 큰 걱정이 있어서 그러시죠? 아니야, 이 할아비는 아무 걱정도 없다. 거짓말. 그러면 왜 며칠이고 이렇게 누워만 계세요. 그 걱정이 뭔데요, 할아버지?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그 걱정거리를 대신 풀어 드릴게요. 이 할아버지에게 무슨 걱정이 있다고 이젠 너까지 이렇게 성화냐. 그래도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졸라댔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나 보다고 하시던데요. 손자가 이렇게까지 파고드는 데는 판서도 더 이상 시치미를 떼고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걱정이야 있지만 어린 내가 잠겨날 게 못된다. 에이, 할아버지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할아버지도 때로는 어린 손자놈한테서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걱정거리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손자인 제가 모른 데서야 어디 말이 되나요? 그런 부류가 또 어디 있겠어요. 할아버지, 그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어허, 어린 네가 잠겨날 일이 못되다지 않느냐. 할아버지, 혹시 그 골칫거리를 제가 해결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느라 어깨와 팔다리를 주무르며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게 판서를 졸라댔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여기 들어누워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잘래요. 이렇게 능청을 부리는 손자가 귀여워. 판서는 오랜만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워낙 또랑또랑하고 고집이 센 아이라 판서도 더 이상 잡아 뗄 수가 없었어요. 얘야, 사실은 너희 증조부님 묘 때문에. 이 할아비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단다. 예? 증조부님 묘요? 저기 앞산에 너희 증조부님 묘가 있잖니. 예? 그런데 그 묘가 어때서요? 응. 그 묘야 참 좋은 자리에 있지만 그 맞은편에 이웃에 사는 정승의 아버지 묘가 있지. 그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뜬구름을 잡는 듯 뭐가 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승의 아버지 묘가 어떻게 되었나요? 너희 증조부 묘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정승의 아버지 묘가 그 기운에 눌려맥을 못춘단다 그래서 자기 집안이 더 훌륭해지지 못하고 벼슬도 정승밖에 못한다고 툴툴대고 있어. 그러고는 너희 증조부 묘를 수재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거다. 그래야만 저희 아버지 묘가 제 기운을 되찾아 그 후손이 잘 된다는 거지. 아니 할아버지 묘가 무슨 기운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게 풍수지리설이란 거다. 내가 판서가 되고 살림이 되는 것도 모두들 너희 증조부 묘 때문이라고 하지 않던? 그래서 나도 너희 증조부묘 자리가 그렇게 좋다니까 딴 곳으로 옮기고 싶지 않단 말이야. 하지만 나보다 벼슬이 높은 정승이 자꾸 자기 집안 망한다고 너희 증조부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성화를 부리니 그것이 걱정되어 이렇게 누워 있단다. 이게 어디 좀큰 문제냐? 손자는 비로소 할아버지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아냈습니다. 증조부의 묘를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골치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손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뾰족한 방법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손자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하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예, 이제 밖에 나가 놀아라. 그것 봐, 이 할아비가 뭐랬어. 너 같은 어린아이가 잠겨날 문제가 아니랬지. 할아버지가 비꼬는 말씀을 하자 어린 손자는 아주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승이란 벼슬은 할아버지의 판사란 벼슬보다도 높은 벼슬이지요? 그렇지. 이 나라에 정승이 세 사람 있는데 그분은 그셋 가운데서도 가장 높지. 아니, 이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벼슬이지. 그 정승이가 바로 임금님이니까 신하로서는 가장 높은 벼슬이란다. 할아버지, 잘 알겠어요. 손자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몰라도 이 말을 남기더니 벼랑간 벌떡 일어서서 방문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헐레벌떡 정승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 손자가 왜 바쁘게 정승의 집을 찾아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덧 손자는 정승집 큰 사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승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에 사는 판사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어, 그래. 그놈 참 어린 녀석이 도랑도랑하게 생겼구나. 그래, 어째 나를 찾아왔는고. 예, 정승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꾸나. 저 앞산에 저희 증조부님 묘가 있지요. 그런데 정승 할아버지께서는 그 묘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 저희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랬지, 우리 아버지 묘가 너희 증조부 묘의 기운에 눌려서. 우리 집이 더 이상 잘 되지 않는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집은 증조부님묘를그 자리에 다 썼기 때문에 집안이 편안하고 일이 잘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좋은 자리를 두고 어찌 딴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잘 되게 하려는 생각은 정승이나 판서나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러자 정승의 얼굴이 금방 백지창처럼 하얘지면서 두 눈에 무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네, 이놈. 어린 것이 아주 당돌하구나. 나는 이 나라의 정승인이라. 정승이면 임금님 바로 밑에 있는 높은 벼슬인데 그 정승의 명령을 한나 판서 따위가 어겨? 어리석은 네 조부는 아직 하늘 높은 줄을 모르나 보다. 당장 돌아가 네 조부한테 금요를 딴 곳으로 옮기라고 단단히 일러라. 알겠느냐? 만약 그러지 않으면 임금님께 여쭈어 당장 네 조부의 벼슬을 떼어버리겠다. 못 옮깁니다. 우리도 우리 집을 위해서 그 묘를 딴 곳으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허허, 이 맹랑한 것좀 봤나. 그래도 어린 것이 감히 이 정승에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느냐. 너희 집묘 때문에 우리 집은 맨날 그대로야. 내가 정승이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벼슬이 그냥 그대로다. 정승의 말이 끝나자마자 손자는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정승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승 할아버지, 제 말을 똑똑히 들어보세요. 지금 돌아가 저희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임금님께 상소문을 올리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좋으신지요? 이런 고얀 녀석을 봤나. 그래, 상소문이 뭔지 네가 알기나 하니. 어른들께 들어서 그것쯤은 알고 있지요. 이놈아, 상소문 올린다고 다될줄 아냐. 나는 임금님 바로 미친 정승이다. 몇백 장의 상소문을 올려도 다 소용없어. 정승할아버지, 정승이란 분명 임금님 바로 밑에 벼슬이지요? 너는 귀가 먹었니? 그렇다고 몇 번씩이나 말하지 않던.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소문에다 정승할아버지가 정승보다 더 높은 벼슬을 원하고 있다고 적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승보다 더 높은 벼슬은 임금이라고 지금 말하셨죠? 그러니까 정승할아버지께서는 임금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상소문에다 쓰겠습니다. 정승할아버지, 그러면 그게 어찌 되는지 아시지요? 그것이 바로 임금자리를 넘보는 역적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정승은 금방 얼굴이 흑빛이 되면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어요. 정승 바로 위가 임금이니 정승이 더 윗자리를 바란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임금의 자리를 넘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 되면 정승은 정말 역적으로 몰려 당장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손자는 그것을 노리고 야무지게 다짐을 받았던 것이지요. 얘야 내가 잘못했다. 너희 증조부묘를딴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몇 자리 이야기도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해라. 정승 할아버지, 그것 보세요. 정승이면 신하로서 최고 자리인데,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신하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실 때, 어진 일을 많이 하셔야지요. 제발 앞으로는 아랫사람들을 달달 들복지 마세요. 정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어린 손자의 뛰어난 재치로, 판서는 골칫거리가 시원하게 해결되어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얘야, 참으로 대견하구나. 우리 집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났구나. 암, 음, 이 나라의 정승을 이겨냈으니 너야말로 당당한 정승감이다. 판서는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거짓말 모음집. 옛날 한 영감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말만 다 모아놓은 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사람들에게 내기를 하자고 떠들며 다녔어요. 누구든지 와서 돈을 내고 내책 속에 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낸 돈의 두 배를 준다. 만약 내책 속에 있는 거짓말을 하면 낸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거짓말들은 다 영감님의 책 속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모두 돈만 빼앗기고 돌아가야 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영감님을 찾아왔어요. 영감님 저도 거짓말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요. 대신 제가 한 거짓말이 영감님 책 속에 있으면 10년 동안 돈을 안 받고 머슴살이를 할게요. 하지만 제 거짓말이 책 속에 없으면 저에게 천냥을 주세요. 어린 소년의 당돌한 말에 영감님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 어디 거짓말을 해보아라. 우리 고장에서는 말이에요. 돈을 한푼 들이지 않고 돼지고기를 실컷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에게 무쇠로 된 갑옷을 입혀요. 그 무쇠갑옷에는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어요. 돼지 새끼를 잘 먹이면 살이 쪄서 무쇠갑옷 구멍으로 살이 삐죽삐죽 나오게 되거든요. 그 살을 베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는 고기대로 먹고 돼지도 죽지 않고 살아서 또 고기가 나오고 이래서 돈한푼안 들이고 돼지고기를 실컷 먹어요. 영감님은 이런 거짓말은 생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책에도 적혀있지 않았지요. 영감님은 하는 수 없이 찬양을 어린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영감님은 은근히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하러 온 사람에게 돈을 내준 일이 없었거든요. 하찮은 어린아이에게 돈을 빼앗겼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영감님은 빼앗긴 돈 천냥도 찾고 소년에게 10년 동안 머슴살이를 시킬 욕심이 생겼습니다. 얘야, 거짓말을 하나 더 해봐라. 이번에 하는 거짓말도 이책이 없으면 내가 돈 천냥을 또 주마. 하지만 이 책에 있는 거짓말이면 너는 돈천냥을 내놓고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머슴을 살아야 한다. 영감님의 말에 어린 소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좋아요. 우리 고장에서는 바쁘게 일하지 않고 천천히 놀면서 농사를 지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이에요. 봄에 논에다 벽실을 활활 뿌려요. 그 위에다가는 그물을 넓게 펴고 논내 귀퉁이에 말뚝을 박아 그물을 묶어놓는 거예요. 벼가 자라면 이삭이 그물 위로 올라오게 되지요. 가을에 벼 이삭이 익으면 말뚝에 묶어놓은 그물을 불고 위로 잡아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벼 이삭만 그물 위에 남게 되지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바쁠 게 하나도 없어요. 놀면서 농사를 지어도 충분하지요. 이 거짓말 역시 체계도 없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영감님은 또 돈찬양을 어린 소년에게 주어야 했어요. 아직 거짓말이 많아요. 더 할까요? 어린 소년의 말에 영감님이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이고 됐다. 그만하고 가거라. 영감님은 그동안 내기를 했었던 돈을 모두 꼬마에게 빼앗겼습니다. 돈을 잃고서야 정신 차린 영감님은 그뒤 다시는 내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겁쟁이 사내 옛날에 아주 겁이 많은 사내가 있었는데 머슴살이를 하다가 일이 겁이 나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정처 없이 하루 종일 걸어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 어디 하룻밤 자고 갈 데가 없을까 마을을 찾아가니 사람들이 모여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모여 있나요? 겁쟁이 사내가 모르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염묵은 백호가 매일 나타나서 아이 어른 할것 없이 다 잡아가 버립니다. 하는 겁니다. 겁쟁이 사내는 그때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나한테 먹을 것과 활을 하나 주면 백호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해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거야 어렵지 않으니 백호만 잡아주면 무슨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습니다. 했지요. 그래서 겁쟁이는 마을 사람들하고 되지도 않는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천년 묵은 호랑이를 사흘 안에 꼭 잡아주기로 하고 술하고 떡하고 고기하고 실컷 얻어먹고 이튿날 호랑이가 있는 산속골을 찾아갔습니다. 겁쟁이가 호랑이굴 가까이 가보니 마침 굴 앞에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겁쟁이는 그 소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갑자기 커다란 불덩어리 두 개가 굴 속에서 비치더니 산이 저렁저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으르렁 거리며 호랑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겁쟁이는 화를 겨냥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려 도무지 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커다란 백호가 코를 킁킁대더니 소나무 꼭대기를 쳐다보고 거기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걸 알자 커다란 입을 딱 벌리고 훌쩍 뛰어올랐어요. 그러나 겁쟁이가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어서 거기까지는 잘 닿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자꾸 뛰어오르고 겁쟁이는 겁이 나서 바들바들 떨기만 하고. 그러다가 달기 울었습니다. 이날 밤 호랑이는 아무것도 잡아먹지 못하고 그냥 굴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사내가 호랑이를 잡아오기를 기다려도 오지 않았지요. 장정볕이 찾아가 보니 소나무 꼭대기에 억 늘어져 까무러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내려놓고 깨워놓으니 사내는 지난밤에는 호랑이가 어느 만치 큰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자버렸습니다. 하고 능청을 떠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 듣고 데리고 와서 또 술하고 떡하고 고기하고 실컷 먹여주고 밤이 되어 오늘은 꼭 잡아달라고 부탁했지요. 겁쟁이는 산속 호랑이골에 가서 또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화를 겨누었지만 또 부들부들 떨다가 밤을 새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보니 꼭 어제처럼 소나무 꼭대기에 축 늘어져 까무러쳐 있었습니다. 또 내려다가 술하고 떡하고 고기하고 실컷 대접하고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겁쟁이는 이젠 진짜 겁이 나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못 잡으면 그냥 맞아 죽을 테니 이러나 저러나 죽을 바에는 큰 마음을 먹고 호랑이한테 대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하얀 밀가루 한 동이만 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밀가루 한 동이를 주니까 겁쟁이는 그걸로 반은 풀을 써서 산 속에 들어가 옷을 홀랑 벗고 온몸에 풀칠을 하고 밀가루를 뒤집어 썼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밀가루를 뒤집었으니까 꼭 무슨 괴물같이 보였어요. 겁쟁이는 밤이 되자 엉금엉금 기어서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갔지요. 때마침 호랑이가 밤사냥을 나가려고 일어나 보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짐승 하나가 굴속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만년묵은 백호구나. 그냥 있다가는 내가 잡아먹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어찌나 놀랐던지 손사같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산을 하나 넘고, 둘을 넘고, 셋을 넘고, 달아나고, 달아나고, 달아나다 보니 그만 기진맥진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더 달아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다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본래 호랑이는 죽어도 제집굴 속으로 돌아가 죽는 버릇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날이 새기 전에 제집 굴을 찾아 돌아가려고 헐떡헐떡 애를 쓰다 보니 이제 기어갈 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호랑이는 기어 기어가서 겨우 굴 앞에 이르렀을 때 힘이 다해 퍽 하고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겁쟁이가 굴 밖에 나와 보니 산만큼 큰 백호가 넘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만 머리가 어질러질 해지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까무러치고 말았지요. 동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보니 호랑이하고 사내가 마주 엎드려져 있는데 호랑이는 죽었고 산에는 가슴에 손을 대니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달려들어 주무르고 흔들어 깨웠지요. 이 호랑이를 어떻게 잡았나요? 물으니까 산에는 밤새도록 씨름을 하느라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었지만 어쨌든 호랑이를 잡아 주었으니까. 고마워서 집한채 짓고 세간도 주고 예쁜 처녀한테 장가보내서 잘 살게 해 주었어요.그 뒤로 마을 사람들도 무서운 천년 묵은 백호한테 시달리지 않아 잘 살았답니다.부채 귀신 옛날 깊은 산 속에 부채 귀신이 살았습니다.부채를 가지고 부치면서 커져라 하면 산더미만큼 커지고, 작아져라 하면 생지만큼 작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이 부채 귀신한테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떡하고 또 예쁜 처녀 한 명을 바쳤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채 귀신이 마을을 그냥 두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먹을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는 외딴집 개똥이네 노나가 부채귀신한테 바쳐지게 된 해였어요. 개똥이네 식구들은 벌써 며칠 전부터 울며 불며 딸을 바치는 일이 슬퍼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다섯 살 되는 개똥이가 나서서 자기가 부채귀신을 잡아온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조그만 어린애 말을 믿어주겠나요? 모두 철없는 말로만 생각하고 그냥 흘려버렸지요. 그러나 개똥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서 부채귀신을 꼭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니 누나는 잡혀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정말 산속에 있는 부채귀신한테로 갔답니다. 부채귀신은 산속 커다란 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 굴 앞에는 무시무시한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어요.개똥이가 "여봐라.내가 너희 대장을 만나러 왔다고 전하여라."하니까 문지기는 조그만 아이가 맹랑치도 않아.요것 봐라.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했습니다. 개똥이와 문지기가 거기서 옥신각신 싸우고 있으니까 안에서 잠을 자던 부채귀신이 왜 이리 밖이 시끄러운가 하며 화를 내는데 어찌나 그 소리가 크던지 산이 저렁저렁 울리는 겁니다. 문지기가 웬 조그만 녀석이 대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누군지 들여보내라. 그래서 개똥이가 굴 속으로 들어가니. 여기저기에 짐승 뼈다귀와 사람 뼈다귀가 널려있고 부채 귀신은 커다란 방에 턱 버티고 앉아있었어요. 개똥이는 부채 귀신한테 가서 공손히 절을 하고는 어르신네한테는 신기한 부채가 있다고 하던데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했습니다. 부채 귀신은 개똥이가 하도 작은 아이라 재미가 나서 장난을 걸어보고 싶었지요. 그래, 이 부채는 이 세상에 단한개 뿐인데, 커져라 하면 커지고, 작아져라 하면 작아진다. 그럼 어르신에는 어느 만치 커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러자 부채 귀신이 말했습니다. 하늘 만치도 커질 수 있다. 그럼 한번 제가 보는 앞에서 크게 해 보여주십시오. 개똥이가 부탁하니까 부채 귀신은 껄껄 웃으며, 부채를 설렁설렁 붙이기 시작했어요. 커져라, 커져라. 그러자 부채 귀신은 점점 커지더니 굴속 가득하게 커졌습니다. 어르신네, 이제 그만 됐으니 이번에는 한번 작아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부채 귀신은 또 부채로 설렁설렁 붙이면서 작아져라, 작아져라. 그러자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서 본래 부채기신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더 작게는 못하나요? 더 작게도 할수 있다. 작아져라, 작아져라. 그러자 자꾸자꾸 작아졌어요. 나중에는 개똥이 키만큼 작아지니까 개똥이가, 그럼 더 작게도 할수 있나요? 그렇게 계속 개똥이는 더 작게는 못하나요? 하면서,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콩알만해졌어요. 그러자 개똥이가 내 손바닥에 올라와 봐. 하니까 손바닥에 올라왔습니다. 이때다 생각하고 개똥이는 콩알만해진 부채귀신을 입에 넣고 꼴딱 삼켜버렸습니다. 부채귀신은 개똥이 뱃속에서 팔딱팔딱 뛰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개똥이는 얼른 부채를 가지고 설렁설렁 붙이면서 커져라, 커져라 하니까 점점 커져서 부채 귀신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문지개한테 꿇어, 엎드려 하니까 문지개가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 하는 걸 부채로 작아져라, 작아져라 해서 작아지게 했습니다. 두 문지기까지 입에 넣어 삼켜버리고는 본래대로 조그만 개똥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데, 개똥이는 이 부채 때문에 그동안 많은 세월 고통을 당했으니 이건 아주 없애버립시다. 하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 뒤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벌 받은 감사와 호랑이. 먼 옛날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막동이라고 부르는 아이 하나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막동이 어머니는 막동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삭바느질과 삭발레를 하고 새벽마다 두부를 해서 팔았으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동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땔라모를 해오곤 했습니다.저녁때마다 막동이가 지고 오는 나뭇단 위에는 머루와 다래가 얹혀 있었어요.그것은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어머니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참 기특한 아이구나.동네 사람들은 막동이를 칭찬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막동이는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정신 없이 앓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인데 초칸을 만나 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이는 급히 젊은이를 자기 집에 업어다가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보살폈어요. 젊은이는 이틀 만에 정신을 차리고 막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로 과거 보러 올라가던 선비인데 산중에서 도적을 만나갔고 가던 돈을 뺏기고 촉한까지 만났단다. 과거 볼 날짜가 가까워오는데 빨리 약을 구해다 일어나게 해주렴. 마음 착한 막동이는 그 말을 무심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젊은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동이네 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생각다 못해 막동이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은혼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약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더니 시집올 때 가지고 온 은가락지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너에게 옷이나 한벌 해주려고 간수해 두었던 것이란다. 팔아서 약을 지어 오너라. 막동이는 어머니가 내주는 은가락지를 가지고 고갯길에 올랐습니다. 약방은 고개 넘어 마을에 있었어요. 고갯길은 꼬불꼬불 멀기도 했습니다. 고갯마루에 오르니 저녁 해가지고 얼레빛 같은 반달이 솟아 올랐습니다. 막동이는 밤길을 다우쳐 가락지를 팔아 약을 사가지고 되돌아섰지요. 혼자서 밤길을 걷자니 무시무시했습니다. 길가에 우중충 늘어선 나무들은 금시 괴물이 되어 자기를 덮칠 것만 같고 시커먼 나무 그루는 곰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막동이는 소름이 끼쳤으나 심하게 앓고 있는 젊은이가 걱정되어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노린내가 풍기더니 이글이글 타 번지는 불빛이 앞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황소만한 호랑이의 눈에서 내비치는 불빛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숨이 껑 막혔어요. 호랑이는 불이 펄펄리는 화등장 같은 눈으로 막동이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잡아먹을 기세였어요.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잃지 말라고 했지. 그 순간 막동이의 머리에는 어머니가 들려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막동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옆에 있는 오솔길로 피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벌써 눈치를 채고 그 앞을 막아 나섰습니다. 되돌아가자면 뒤에 와서 막아서고 옆으로 빠지자면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막동이는 덫에 갇힌 짐승처럼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게 된 막동이는 이젠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달려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한쪽 발을 들어 흔들기만 했습니다. 달빛에 비치는 호랑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요. 막동이는 무서운 가운데서도 이상한 생각이 나서 호랑이가 쳐든 발을 살펴보았어요. 호랑이의 발에는 커다란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말 못하는 짐승이 나더러 못을 빼달라는 것이로구나. 오죽 아프면 눈물까지 흘릴까. 아무리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어 못을 뽑아주자. 막동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호랑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힘을 모아 발에 박힌 못을 뽑아주었어요. 그제야 호랑이는 쩔룩거리며 제 갈대로 가버렸습니다. 막동이의 입에서는 후하고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동안 시간땀을 빼고 난 막동이는 다시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밤길을 용하게 다녀왔구나. 젊은이의 시중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막동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막동이는 앓고 있는 젊은이가 놀랄까봐 범을 만났던 이야기를 내비치지 않았지요. 촉한을 만났던 젊은이는 막동이가 가져온 약을 먹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막동이의 어머니는 없는 쌀로 떡을 빚어 길 떠나는 젊은이의 괴나리 보침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후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어느덧 막동이는 늠름하게 자라나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다 건너 오랑캐놈들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은 그놈들의 성화에 길을 펴고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막동이는 안 지나서나 어떻게 하면 외적을 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는가 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함께 활쏘기와 칼 쓰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는 데에만 눈이 어두운 벼슬아치들은 그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 놈들이 나라를 뒤집자고 음모를 꾸미는 게 틀림없다. 고울의 원은 막동이가 하는 일을 아니꼽게 보던 끝에 하루는 사람들을 불어 막동이를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막동이는 밧줄에 묶여 원 앞으로 끌려갔어요. 원은 그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막동이는 억울하기 그지 없었지요. 그래서 참다 못해 이 억울한 사정을 글로 써서 감사에게 올렸습니다. 감사는 막동이가 구해준 그 젊은이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촉한에 걸려 죽어가는 걸 보살펴 주었으니, 이 억울한 사정을 모른 척 하지는 않겠지. 막동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동이 덕분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감사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그따위 역적 행위에 말려들어 그를 두둔해 주었다가 왕이 아는 날에는 화를 면치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든 감사는 도리어 막동이에게 더 혹독한 벌을 내렸습니다. 나라를 뒤집자는 역적은 호랑이 밥이 되게 해야 하느니라. 감사는 막동이에게 이런 벌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고을 산속에는 백년 묵은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사나운지 포수들이 사냥을 갔다가 한 사람도 살아오지 못했다는 무서운 호랑이였습니다. 감사는 그 호랑이에게 막동이를 내맡기라고 했어요. 자기를 살려준 은혜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다고 하던데 이 고약한 감사놈은 이렇게 보답을 하는구나. 막동이는 분하고 이가 갈렸으나 갇힌 몸인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막동이를 호랑이 굴로 데려가는 날이 돌아왔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나와 눈물을 흘리며 막동이가 실려가는 수레를 슬퍼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막동이의 어머니도 섞여 있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어미보다 먼저 가느냐. 오로지 막동이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던 어머니는 너무도 원통해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막동이를 실은 수레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막동이가 죽는 걸 구경하려고 벼슬아치들이 줄레줄레 따라 나섰어요. 그 가운데에는 거만하게 콧대를 쳐든 감사도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눈을 들어 그리운 고향 산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나무하러 다니던 낯익은 산이며 마을 젊은이들과 함께 활쏘는 법을 익히던 골짜기가 눈앞에 안겨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막동이의 눈에는 애달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레가 골짜기 막바지에 이르자 커다란 바위구멍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백년 묵은 호랑이가 살고 있는 골이었습니다. 막동이를 끌고 온 사람들은 막동이를 호랑이 굴에 데리고 가서 빨리 굴속에 들어가라고 호령했습니다. 이때 굴속에서 따옹하고 산이 떠나갈 듯한 소리가 울리더니 황소만한 호랑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막동이한테 달려드는 대신에 감사가 있는 쪽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감사는 깜짝 놀라 눈을 흩뜨고 뒤로 벌렁 넘어졌지요. 호랑이는 감사를 갈길갈기 갈길 찢어놓은 다음 다른 벼슬아치들도 물어 젖혔습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막동이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꺾고 앉았어요. 죽을 줄만 알았던 막동이는 너무도 이상해 호랑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호랑이는 막동이 앞에 발을 들어 보였어요. 거기에는 못이 박혔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막동이는 어렸을 때 자기가 발에 박힌 못을 뽑아주었던 그 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짐승이지만 그때의 은혜를 못 잊어 나를 살려주는구나. 막동이는 너무나도 고마워 호랑이 털을 오래오래 쓸어 주었습니다. 막동이를 구해준 호랑이는 다시 굴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막동이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로 발길을 돌렸어요. 이때 바다 건너 오랑캐놈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막동이는 마을 젊은이들을 데리고 싸움터로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오랑캐놈들을 못지르고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후 막동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를 보냈답니다. 딸과 며느리의 울음 옛날에 어느 아버지가 늙음하게 며느리와 딸 중에 누가 부모에게 진심으로 효도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따뜻한 봄날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나 산 넘어 딸네 집으로 갔어요. 마침 딸은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었는데 불쑥 찾아온 아버지를 보고 배틀에서 그냥 아버지 왠 일로 오셨어요? 하고 별로 반가운 기색도 안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쪽 마을에 사는 친구한테 갔다가 잠시 들러보았다 하니까 딸은 아직 점심 때도 이르고 어쩌지요? 배틀에서 내려가기가 어려워서 이러는 겁니다. 아니다, 그냥 어떻게 지냈나 싶어서 가던 길에 들렀다. 잠깐 마루에 앉아 쉬었다 갈 테니 너는 그냥 배틀에 앉아 있어라. 아버지는 딸이 어떻게 하나 살피면서 마루 끝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그랬더니 딸은 못 이기는 척.그럼 아버지, 거기 앉아 쉬었다 가세요.하면서 일손이 바쁜 듯 배를 계속 짰습니다.아버지는 섭섭했지만 배틀에서 내려오기가 얼마나 귀찮겠는가 싶어서 맨입으로 딸네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는 그 길로 강 건너 며느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며느리는 마당에서 배를 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보자 얼른 일어나, 아버님,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요새 아버님이 뵙고 싶었답니다. 하고 반갑게 맞이하며 시아버지를 사랑으로 모셔드렸어요. 얘야, 배를 메다가 이러면 되느냐? 난요 넘어 친구 집에 가는 길인데, 잠깐 들여다보고 가려고 들렀다. 아무리 그러셔도, 쉬었다가 점심이라도 드시고 가셔야지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얼른 밥을 지어 드릴게요. 아니다. 배를 매는 일은 배 짜는 일보다 더 자리 뜨기가 어렵다는데, 그냥 하던 일을 해라.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한편으로 배를 만지며 또 한편으로는 쌀을 씻어 앉히며 바쁘게 움직여 따뜻한 점심을 차려왔어요. 시아버지는 눈물이 날 것처럼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딸네 집에서 섭섭했던 마음이 괘씸한 마음으로 도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한번더 딸과 며느리가 어떻게 하나 시험하려고 집안 식구들에게 절대 비밀을 지키게 하고는 딸네 집과 며느리네 집에 각각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죽은 척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병풍으로 가리겠지요 다음 날 며느리와 딸이 달려온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모셔놓은 방으로 들어와 이웃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통곡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오셨을 때, 제가 따뜻한 밥을 지어 점심을 대접했을 때, 그토록 맛있게 잡수시더니,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이고. 그러나 며느리는 조용히 꾸러 앉아 흐느끼면서, 아버님, 이 몹쓸 저를 용서해주세요. 지난번 찾아오신 아버님을 바쁘다는 핑계로 변변히 대접도 못하고 떠나보내놓고, 죄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버님, 부디 저승에서는 평안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랍니다. 딸과 며느리가 우는 소리를 이불 속에서 엿듣던 아버지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고는 엄살을 떨며 우는 딸에게 호통을 치며 네 죽음이 정죽음인 줄 아느냐. 했더니 딸이 그 말을 되받아 아버지 내 울음이 어디 정울음인가요? 하더랍니다. 큰 방망이 은 방망이. 옛날 어느 곳에 심술궂고 욕심사 나운 형과 마음착하고 정직한 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커서 장가를 들자 부모의 살림살이를 모조리 가지고 딴 살림을 나가고 아직 나이 어린 아우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우가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나러 갔어요 호젓한 산속에서 아우가 혼자 벅벅 마른 잎을 긁고 있으려니까. 마른 나뭇잎 밑에서 난데없이 개야만 돌이 떽떽고를 굴러 나왔습니다. 옳지,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겠군. 아우는 기뻐하며 얼른 개야만을 주어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벅벅 갈퀴질을 하고 있으려니까 나뭇잎 밑에서 또다시 개아만톨이 떼구르르 굴러 나왔어요. 옳지, 이건 어머님 갖다 드려야겠군. 아우는 개아마를 또 호주머니에 주워 넣었습니다. 아우는 계속해서 벅벅 마른 나뭇잎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려니까 또다시 개야만 돌이 빽대 우르르 굴러 나왔어요. 옳지, 이건 형님 갖다 드려야겠군. 아우는 다시 그 개야말을 호주머니에 주워 넣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아우는 분수히 긁어 모은 마른 나뭇잎을 묶어서 지게에 걸머지고 부랴부랴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사방이 캄캄해져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야단 났군. 이젠 어디서든지 하룻밤 자고 갈 수밖에 없다. 아우는 하룻밤 의지할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한참을 다녀보니 어느 골짜기에 다 무너져가는 커다란 빈집한 채가 있었습니다. 아우는 반가워서 곧 나무지게를 내려놓고 빈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벽은 거의 무너지고 문 하나 없이 아주 세산했습니다. 아우는 겨우 몸을 의지할 만한 곳을 골라서 자리를 마련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산 속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고 주위는 먹장같이 캄캄한데, 이따금 산짐승의 울부짖는 외마리 소리가 무섭게 들려왔습니다.아우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있으려니까 벼랑간집 뒤에서 쿵쿵쿵 하더니 밖에서 왁자그르르 떠드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아우는 도둑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쭈뼛해지고 겁이 더렁 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도망갈 구멍을 찾다가 엉겁결에 그만 들보위로 껑충 뛰어 올라가 숨었어요.아우가 들보위에 가만히 걸터앉아서 동정을 살피고 있으려니까 떠들썩한 말소리와 함께 난데없는 도깨비 무리가 수없이 몰려 들어왔습니다.그러고는 널따란 대청마루에 우중우중 모여 앉아서 서로 저마다 그날 하루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고 온 장난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오늘 짐 싣고 가는 소발을 땅에다 딱 붙여놓았다. 그랬더니 소 임자는 소가 가지 않는다고 소를 철석 철석 때리고 소는 안타까워서 계속 맹맹거리는 것이 어찌나 우습고 재미있던지. 난 오늘 개울에서 고기 잡는 영감의 고기 바구니에서 몰래 고기를 다 꺼내버리고 대신 새똥을 하나 가득 넣어두었어. 집에 가서 바구니를 들여다보면 허무할 게다. 난 오늘 동네에 내려가서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처마 끝에 불을 조르르 매달았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걸 끊으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법석을 떠는데 참 우스워 죽겠더라. 도깨비들은 이렇게 한참 찍고 까불고 북새를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도깨비가 자 이제 방망이질이나 해보자. 하고 바지춤에서 다듬이 방망이 같은 것을 꺼내더니 곧마룻 바닥을 두드리며 떠들어 댔습니다. 은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들은 신이 나서 집안이 떠나갈 듯이 요란스레 두드럭 뚝딱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깨비들이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마룻 바닥에 난데없이 금덩이 은덩이가 떼구르르 굴러 나오는 거예요. 들보 위에 가만히 앉아서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우는 하도 오래 있으려니까 저녁도 안 먹었던 터라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래서 낮에 나무하다가 주운 개암 한토을 꺼내서 딱 하고 깨물었어요. 정신없이 방망이질을 하던 도깨비들은 이 소리에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꺼번에 방망이질을 멈추고 잠잠해졌어요. 가만 기둥이 찌그러지는 게다. 아마 집이 찌그러지는 모양이야. 도깨비들은 눈이 둥글해져서 저마다 한마디씩 얘기했습니다. 이때 아우는 다시 남은 개아말을 꺼내 계속해서 딱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도깨비들은 대들보가 부러진다. 대들보가 부러지면 집이 주저앉아. 어서 뛰자. 하고 저마다 뛰어 일어나며 집 밖으로 나가 멀리 도망쳤습니다. 도깨비들이 다 달아난 다음 아우가 대들보에서 내려와 보니 도깨비들이 어찌나 급했던지 산더미 같이 굴러나와 쌓였던 금덩이, 은덩이를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하고 죄다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아우는 곧바로 나와서 지게에 얹었던 나무를 모두 내려놓고 대신 금덩이 은덩이를 한 지게에 잔뜩 걸머지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뒤 아우는 금덩이 은덩이를 팔아서 부모님을 잘 모시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심술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형은 아우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형은 한 달음에 아우를 찾아가서 닥달을 했어요. 전에는 가난하게 살던 놈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큰 부자가 되었느냐? 어디서 도둑질을 해온 것이 아니냐? 아우는 할수 없이 금덩이 은덩이를 얻게 된 사연을 형한테 재다 이야기하고 자기 재산을 얼마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형이 그 정도로 성이 찰리가 없었어요. 형은 아우한테서 금덩이 은덩이를 얻게 된 사연을 듣자 곧 자기도 아우처럼 도깨비한테 가서 금덩이 은덩이를 얻어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형은 집안 사람들에게 산에 가서 금덩이 은덩이를 많이 얻어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안 하던 나무를 하러 일부러 지게를 하나 큼직하게 만들어가지고 산 속으로 들어갔지요. 형이 한 곳에 이르러 벅벅 신나게 갈퀴질을 하고 있으려니 과연 커다란 개암만톨이 떼구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제 욕심만 채울 줄 아는 형은 이것을 보고 이건 나 먹고 하고 우선 저부터 딱 하고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개암 하나리 굴러나오자 형은 또다시 이것도 남먹고 하며 딱 하고 깨물어 먹었어요. 세 번째 개암이 한돌 대구르르 굴러왔습니다. 욕심쟁이 형은 이번에는 이건 우리 마누라 주고 하고 얼른 집어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은 일부러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나무를 두어다내서 덜렁 걸머지고 아우가 가르쳐준 빈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형은 지게를 밖에 세워놓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곧 들보 위에 올라갔어요. 그라고는 이제나 저제나 하며 도깨비들이 모여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익숙해지자 과연 아우의 말대로 쿠덩쿠덩 짓거릴짓걸 짓거릴 하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도깨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라고는 나는 오늘 어디가서 뭘 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어떻게 해줬다. 나는 오늘 어디가서 무슨 장난을 했다. 이렇게 자기들의 하루 동안 한 일을 저마다 떠들어 댔어요. 욕심쟁이 형은 왜 도깨비들이 방망이질을 하지 않나 하고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니까 몹시 답답했습니다. 도깨비들은 한참 동안 떠벌려 대더니 마침내 방망이를 꺼내 뚝딱하며 방망이질을 시작했어요. 은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뚝딱. 그럴 때마다 번쩍번쩍하는 금덩이 은덩이가 떼그루르 굴러 나와서는 마루 바닥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욕심쟁이 형은 이것을 보자 그만 속구치는 욕심에 눈이 벌컥 뒤집혔지요. 그리하여 금덩이 은덩이가 어지간히 나와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호주머니에서 개아마를 꺼내 딱 하고 깨물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도깨비들은 한꺼번에 방망이질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저마다 한 마디씩 왁자짓 걸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뭐야? 어떤 놈이 또 장난을 하는 모양이구나. 요전에 왔던 놈이 재미를 보고 또 왔나 보다. 그놈을 잡아서 전날 잃어버렸던 금덩이 은덩이를 도로 찾아내야겠다. 도깨비들은 이렇게 말하더니 달려들어서 대뜸 들보 위에 있는 형을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이놈아 전날 가져간 금덩이 은덩이를 당장 도로 가져오너라. 형은 그만 어리빠져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두 손을 싹싹 맞비비며 비는 신흉만 할 뿐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한참 형을 닥달하다가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이놈이 영 말을 안 하니 이놈의 입을 언청이로 만들어주자 하고 한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도깨비가 소리쳤어요. 아니야 코를 한 백자쯤 늘려주자. 그래 그게 좋겠다. 여러 도깨비들은 모두 손뼉을 쳤습니다. 한 도깨비가 방망이로 형의 코를 딱 두드리면서 한발 늘어나라, 뚝딱, 열발 늘어나라, 뚝딱 하니까 벼랑간 형의 코가 불쑥불쑥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몇 발인지 모르게 길다란 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도깨비들은 킥킥거리며 허리가 끊어지게 웃어대더니 금덩이, 은덩이를 주섬주섬 주워들고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욕심 많은 형은 공연이 쓸데없는 욕심을 냈다가 금덩이 은덩이는커녕 잔뜩 늘어난 코를 질질 끌며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바보 사위.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떤 바보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비록 장가는 들었지만 워낙 어리석어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생각이 좁고 기억력마저 흐려서 남의 놀림을 받고 창피를 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바보의 부인은 반대로 펑 영리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무슨 실수라도 할까봐 늘 걱정이 되어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남편을 가르치고 이것저것 주의를 시켰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지 부인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이 바보가 어느 날 부인과 함께 처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장가된 뒤로 처음 가는 터라 바보는 그저 신이 나고 즐겁기만 했어요. 그러나 부인은 이번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친정으로 가는 것은 기뻤으나 남편이 너무 바보스러워서 또 어떤 실수를 할지 걱정스러웠어요. 더욱이 어른들에게 인사 한 마디 제대로 할줄 모르는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장인이나 장모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어쩌나 하고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궁리하던 끝에. 남편이 장인장모 앞에서 고분고분 인사를 잘하는 사위로 보이게 하려고 참으로 묘한 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부인은 가늘면서도 단단하고 길다란 실을 준비했어요. 그라고는 그한 끝을 남편의 고추에 메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끝을 자기가 잡고 있으면서 그 실을 당겨 신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실을 한번 당기면 남편이 장인이나 장모를 보고 진지 많이 잡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을 두번 당기면 장인에게 담배 태우십시오 하고 인사하라고 미리 약속을 했어요. 우습기는 해도 참으로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혹시 남편이 실수할까봐 친정으로 떠나기 전에 남편과 몇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아야, 진지 많이 잡수십시오. 에고, 그 아야 소리는 빼요. 섹시야, 아픈 걸 아프다고 하는 게뭐 잘못이야? 그래도 꼭 참고 아프단 소리는 마세요. 진지 많이 잡수십시오. 담배 태우십시오. 이번엔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몇번 연습을 해보고는 둘이서 자신있게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둘은 집을 나섰습니다. 이윽고 사위는 장인과 장모가 있는 서가에 도착했어요. 조금 있으려니까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장인과 사위가 겸상을 받아 한상에서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체면도 안 차리고 널름널름 널름 잘도 주워 먹어. 이미 밥을 다 먹었습니다.그런데 바로 이때였어요.부엌에 있던 부인이 실끝을 한번 당겼습니다.고추가 찌릿하자 사위는 약속한 대로 얼른 장인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진지 많이 잡수십시오.이 소리를 듣자 장인은 바보 사위가. 이제 인사도 잘하니 사람이 되어가나 보다고 속으로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장인도 숟가락을 놓고 상을 물렸습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부인이 실끝을 두번 당겼습니다. 담배 태우십시오. 사위가 또 꼬박 절을 하면서 장인에게 담배 태우기를 권했습니다. 이럴수록 장인은 사위가 퍽 상냥하고 이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고 속으로 아주 기뻐했어요.여기까지는 서로가 약속한 대로 척척 잘 되어갔습니다.집을 나올 때 미리 여러 번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이 일을 어쩌지요?일이 잘못되느라고 부엌에서 일하던 부인이 변소에 가게 되었습니다.부인은 얼른 변소에 다녀올 생각으로 부엌을 나서다가 지금까지 잡고 있던 실 끝을 부뜸하게 놓여 있는 붕어 대가리에 꽁꽁 매두고 나갔어요. 여기서부터 일은 아주 엉뚱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변소에 가고 없는 사이에 그 집게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파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사방을 도리번거리다가 마침 부뜸하게 큰 붕어 대가리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보자 개는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입으로 그 북어 대가리를 쾅 물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도망치려는데 북어 대가리가 실에 콩콩 묶여있어 영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어 대가리를 문조둥이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그 실을 끊으려고 바둥댔습니다. 이때 방 안에 있던 바보사위는 큰일이 났지요. 처음에 한번 실을 당기기에 진지 많이 잡수십시오. 하고 인사를 또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잇따라서 두번 당겼어요. 그래서 또 담배 태우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몹시도 급하게 당겨댔습니다. 물론 사위는 부엌에서 자기 부인이 당기는 줄만 알았어요. 엉뚱하게도 개가 북어대가리를 물고 흔드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기는 힘이 점점 급해지자 고추가 죄고 당겨서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약속한대로 그럴 때마다 급하게 인사를 했어요. 진지 많이 잡수십시오. 담배 태우십시오. 진지 많이 잡수십시오. 담배 태우십시오. 사위는 그만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급하게 당김으로 인사도 거기에 맞춰 빠르게 하느라 진지 담배, 진지 담배 하며 고개를 수없이 끄덕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장인은 어땠을까요? 이미 밥도 다 먹고 담배도 다 피웠는데 사위가 미친 사람처럼 진지 담배, 진지 담배 하며 자꾸 자꾸 절을 하니 사위에 대한 기대가 또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바보 짓에 울컥 화가 치밀었지요. 옛기 고연농 같으니라고 그 지긋지긋한 바보병이 다시 도진계로군. 가오기 장인은 사위의 고추에 실을 메어두었던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코맹맹이와 건달 돈한푼 없는 날건달이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가까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집저집 보고 다니다가 덩실한 기와집 대문을 도드렸지요. 킁! 웬사람이요 킁! 주인은 심한 코맹맹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왔습니다. 킁! 저녁밥은 먹었소? 먹었습니다. 저녁밥은커녕 점심도 굶었지만, 안 먹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내칠 것 같아 둘러댔습니다. 흥, 그럼 잠이나 자고 가시오. 건달은 코맹맹이를 따라 행랑채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흥, 날마다 밤이면 친구들이 몰려와서 놀다 가는데, 흥, 오늘은 동네에 초상이 나서 모두 거기서 철야를 하고 있어 흥, 우리 집은 이 동네에서 십여대를 살아오는 집인데 꼬맹맹이는 앉자마자 자기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반은 거짓말 같았으나 건달은 대단한 집안이라고 맞장구를 쳤지요. 꼬맹맹이는 한마디하고 킁 두마디하고 킁 건달은 킁 소리에 질력이날 지경이었지만 그저 건성으로 예예했습니다. 코맹맹이는 한참을 떠들다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직도 초저녁인데 갑자기 자자고 하는 게좀 이상했어요. 건달은 무슨 일인가 싶어 곁에 누워서 잠든 척 코를 골았습니다. 코맹맹이가 새그머니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안채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싱거운 작자도 다 있군. 건달은 마침 변소에 가고 싶던 참이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변소에 다녀오던 건달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어요. 코맹맹이가 킁킁하며 자기 아내한테 속닥이는 소리가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소리 같았습니다. 건달은 가까이 가서 귀를 쫑그렸어요. 킁. 내 상투에다 노끈을 잡아매서 킁. 끝트머리를창 구멍 밖으로 내놓을 테니 큰 곶감떡이 다 되거든 문 밖에서 그 줄을 잡아당기시오. 저 작자가 모르게 조심스럽게 당겨야 하오. 그렇지만 사람 인심이 어디 그렇게 야박할 수가 있나요? 인심이고 뭐고 큰 재워주는 것만도 어딘데. 밤참까지 먹인단 말이오. 저 작자 보아하니 과객질에 이골이 난 작자더구먼. 큰. 내일 아침에 갈 때는 고맙다는 인사도 변변히 하지 않고 갈 거요.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건달은 사랑방으로 돌아와 시치미를 떼고 자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킁킁하며 돌아온 콧맹맹이는이 사람이 제대로 자나 안 자나 살폈지요. 건달이 코고는 소리를 듣고야 안심한 듯 한참 부스럭거리더니 정말 자기 상투에다 노끈을 잡아매서 창구멍으로 내놓는 것 같습니다. 코맹맹이는 조심조심 자리에 누웠습니다. 눕자마자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지요. 세상에 이런 노랑이가 있단 말이야. 너 할새나 내네 할새나 마찬가지다. 건달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코맹맹이 상토에서 노끈을 풀어 자기 상토에다 묶었어요. 건달은 웃음을 참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려 하지만 눈이 반들반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 만에 상투의 기척이 왔습니다. 건달은 킁킁 코맹맹이 소리를 하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지요. 킁 곡감떡이 다 됐소. 건달은 코맹맹이 마누라 귀에다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귀에다 입을 바짝 대고 말을 하면 목소리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마누라는 킬킬거리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킁 얼른 먼저 가서 큰 방에 등잔불부터 꺼요. 킁 저작자가 변소에라도 가다가 눈치를 재는 날에는 염치불구하고 들어올거구먼. 역시 귀에 입을 대고 말하자 마누라는 알았다며 달려가서 등잔불을 껐습니다. 건달은 킁킁하며 의젓하게 방으로 들어갔지요. 킁 오늘 떡은 유별나게 맛이 있구먼. 임자 솜씨가 그만이요. 건달은 역시 여자 귀에다 바짝 입을 대고 속삭이며 킬킬거렸습니다. 많이 드시구려. 건달은 두 끼나 굶은 다음이라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배고래가 덩실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끄르르 트름까지 했습니다. 흥, 저작자가 혹시 잠이 깼는지 모르겠구먼. 얼른 가봐야겠소. 건달은 역시 귀에다 속삭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랑방으로 들어갔지요. 코맹맹이는 그대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건달은 풀어놨던 노끈을 코맹맹이 상투에다 묶어놓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누웠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났어요. 닭장이 바로 사랑방 곁에 있었던지 닭 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닭이 거듭 옵니다 코맹맹이가 잠이 깬것 같았어요. 어라? 이옆편네가 달기 울 때까지 뭘하고 있는 거야. 코맹맹이는 고시렁거리며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킁킁하며 방을 나가는 거예요. 큰 방문을 열고 들어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건달도 얼른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나갔지요. 이옆편네가 잠이 들어버렸네. 일어나요. 어서 일어나지 못해요. 건달은 안방과 부엌 사이에 있는 큼직한 절구통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흥 떡이 다 되었으면 나를 깨워야지 이렇게 쿨쿨 자고 있다가 어쩌고 어째 코맹냉이는 얀장머리 없이 마누라를 닥달했습니다. 아니 영감 아닌 밤중에 실성을 한 거요 뭐요 마누라가 큰 소리로 질렀습니다. 실성 내가 실성을 하더니흥 나를 깨우라고 노끈까지 잡아맨났는데 깨우기는커녕 멀쩡한 사람더러 실성했다고 코맹맹이는 야무지게 닥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내나 오셔서 곶감떡을 맛있게 잡수시고 돌아가신 분이 깨우지 않았다고 성화를 보리니 실성을 한게 아니고 뭐요? 흥! 뭐라고? 내가 곶감떡을 맛있게 먹고 잤다고? 그게 무슨 소리요? 제 솜씨 칭찬까지 하시면서 맛있게 잡수신 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흥! 뭐라고? 내가 임자 솜씨 칭찬까지 하면서 맛있게 먹어? 그 녀석 짓이구나. 코맹맹이는 대번에 방문을 벼락치며 뛰쳐나왔습니다. 사랑방으로 내다다지요 방문을 발캉 열었습니다. 이 녀석 얼른 일어나지 못하느냐? 코맹맹이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흥! 이 녀석이 어디 있나? 어디 있어? 도망쳤구나. 코맹맹이는 사랑방을 뛰쳐나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못된 작자가 있단 말이오? 마누라도 마당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흥! 이 녀석을 결단코 붙잡아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코맹맹이는 부이나게 달려가 대문을 벼락치듯 열고 큰 길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푸네. 마누라도 대문으로 나가더니 조금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나갔다가 도로 옷 입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마누라는 방에서 바삐 옷을 입었습니다. 절구통 뒤에 숨어 있던 건달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흥 여보 그 때려죽일 녀석이 멀리 뛴것 같소. 흥이 녀석을 며칠이라도 쫓아가서 귀어코 붙잡아 요절을 내고 말겠소. 그러자면 노자를 든든히 가지고 가야겠소. 돈꽤 열쇠 어디 있어? 건달은 사무슴을 헐떡거리는 신용을 하며 서둘렀습니다. 열쇠 여기 있소그 녀석을 기억코 붙잡아야 합니다. 그 나는 손이 떨려서 못 그러겠소. 당신이 끌러요. 그 녀석을 잡아서 내가 요자를 내나 안 내나 두고 보라고. 예소 노자를 넉넉히 가져가시오. 이십냥이요. 마누라는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쥐새끼 하나 붙잡는데, 이십냥토로 가져갈 건 없소. 열량만 주시오. 돈을 넉넉히 가지고 가시구려. 나도 양심이 있지. 그게 아니고, 그까짓 놈이 도망을 치면 몇발작이나 적겠소. 열량이면 너 끊을 거요. 하여간 어서가서 잡아오시고. 아이고, 푸네. 큰, 이놈의 자식. 내가 가서, 꼭 잡고 말 테다. 숨을 헐떡거리며 나가려던 건달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여보, 그 녀석이 영악스럽기가 여우 간 대목을 녀석이요?내가 간 뒤에 다시 돌아와서 킁킁하고 내 흉내를 내면서 대문을 열라고 할것 같소.아무리 킁킁하며 대문을 열라고 해도 절대로 열어주지 마시오.알았소.내가 한번 속지 또속겠소염려말고그 녀석만 잡아오시오.건달이 떠나자 마누라는 대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건달이 조금 가자 저쪽에서 코맹맹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건달은 얼른 길가로 숨었습니다. 여보 대문 여시오 대문 열어 이 녀석이 멀리 도망간 것 같소. 코맹맹이는 대문을 캉캉 두들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네 녀석이 우리 남편 목소리로 나를 속였구나. 양심이 있는 것처럼 돈도 조금만 가져가더니 그새 마음이 변했단 말이냐. 이 때려죽일 녀석 같으니라고? 아니 그 녀석이 돌아와서 돈까지 가져갔다고? 그게 정말이오? 이 여우 갓내 먹을 녀석 능청 떠는 꼬락선이라니 내가 한번 속은 것도 분한데 또 속을 것 같으냐? 아무리 큰흥해도 소용없다 이 녀석아. 여인은 몽둥이로 대문을 깡깡치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이제 남편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코맹맹이는 대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때려 죽일 녀석, 너 같은 사기꾼은 보다가 처음 본다. 밤새도록 흥흥해봐, 내가 대문을 열어주는가, 안 열어주는가. 아이고, 망했다. 흥, 옆현내까지 실성을 하다니. 망했어, 망했어. 그렇게 코맹맹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함만 치고 있었답니다. 방사방에 약수 구성에서 북으로 한참 산골짜기를 더듬어 올라가면 노루가 많이 드나댄다하여 노루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 이 골짜기 밑에 논한 마지기도 얻어 붙이지 못해 하는 수 없이 부대기라도 일구러 와서 살고 있는 방서방이란. 가난한 농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해 동안은 관리들의 등살에 시달리지도 않고 부자들의 성화도 없이 살았지만 얼마 안 가서 욕심 많은 그들의 화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대기에도 새나비 붙고 도조가 붙어서 제가 가라, 제가 가꾸고 거둔 기장이랑 조랑 강내기도 계량을 못되고 감자로도 끼니를 때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서방네는 여전히 어렵게 살았고 숯고이와 나무장사로 사철 뼈 빠지게 일해 겨우 살아나갔습니다.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화살 맞은 노루 한 마리가 헐레벌떡 박서방 옆으로 달려와 애원하는 듯 하더니 수북이 쌓아놓은 가당님 나무더미 속으로 달려가 숨었습니다. 그러자 사냥꾼들이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 속에는 아래 장터 최보자의 아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최보자의 아들은 나이 지긋한 방사방을 보고 대뜸 반말로 물었습니다. 전에 이리로 노루 가는 거못 봤나? 그 당시 사회 제도로는 권세 부치들이 농민을 보고 하대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더욱이 자기네 소작살이를 하는 바람에 더 말할 것조차 없이 하대를 하였지요. 못 보았습니다. 방 서방은 깍듯이 공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자들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사방이 조용해지자 노루는 나무 더미 속에서 비칠거리며 나와 고개를 수없이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방서방은 노루의 뒤 허벅다리에 꽂혀있는 화살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노루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그리 멀지 않은 골짜기로 내려가 조그마한 옹달샘으로 갔습니다. 노루가 입으로 샘물을 머금어 상처난 곳에 발랐더니 피가 멎었어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노루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던 방서방은 그 샘물이 약수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어느날 산에서 나무를 하던 방서방은 낮에 손을 찍혀 피가 나게 되었어요. 그때 문득 노루가 하던 짓이 떠올라 그샘물로 가서 샘물을 발랐더니 금방 피가 먹고 아픔도 가셨습니다. 방서방은 본뒤 마음씨가 곱고 착한 사람인지라 좋은 일을 보고는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샘물 이야기를 해주었고 다친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찾아가서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약수를 찾아오는 사람이 날과 달이 흐를수록 늘어갔어요. 심지어 멀리까지 소문이 퍼져 백리 밖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의 수가 헤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차 샘물의 약효 범위가 넓어져 헌데나 피부병에도 좋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 새 없이 더욱 번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한푼안 드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수터를 발견해 주었다고 그 약수를 방약수라고까지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르 장터에 사는 욕심 많은 최보자가 이 약수터에 눈독을 잔뜩 들이고 있었습니다. 최보자는 관창과 짜고 샘터에 울타리를 박은 뒤 돈을 한 푼씩 받고서야 사람들을 들이는 장사판을 버려놓았습니다. 물론 방서방에게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지요. 최보자가 숱한 돈을 벌자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을의 방서방이 받아야 옳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돌자 최보자는 흉계를 꾸몄습니다. 방서방을 어디론가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최보자는 관청과 짜고 방서방을 억지로 먼 북방 소자리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방서방은 아내와 아들을 남겨두고 억울한 소자리 길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방사방 내집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최보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방사방 내 살림 형편을 뻔히 알고 있는 최보자는 무슨 큰 도움이나 주는 듯이 방사방의 아내를 자기 집더보살이로 끌어들였고 방사방의 연함은 살된 아들레는 애 머슴으로 데려다 공짜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최보자의 아내 또한 간사스럽기가 여우 같고 소갈머리가 고약하고 안칼지기가 승냥이 신보 같았습니다. 하루는 방서방의 아내가 옹백이 하나를 깼다 하여 모진 매를 때렸고 높다란 때에서 내리 굴려서 심한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그러고도 상처 입고 알아놓은 방서방의 아내를 놀고 먹일 수 없다 하여 내쫓고 말았지요. 방사방 내 모자는 다 허물어져 가는 오막살이로 돌아와 아들이 나무단이나 해서 팔아오는 것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해 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도무지 낫지를 않았어요. 그 유명한 약수도 돈 한푼 없으니 멀거니 눈만 뜨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초여름이라 날도 덥고 몹시 가물어서 약수가 적게 나온다 하여 약수값도 배로 올리는 바람에 그것에 발라볼 엄도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방 서방 아들이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다가 쉴 참에 너무 피곤하여 그만 잠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 곁에 와서 무엇인가 직신거리는 것이었어요. 얼른 눈을 떠보니웬 노루가 한 마리 와서 건드리다가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방사방 아들은 후다닥 일어나 노루가 달아나는 곳으로 눈길을 주며 바라보았습니다. 노루는 저만치 가서는 흙을 금 이쪽을 돌아보며 약수터 아래 골짜기로 내려가서 한 곳을 발로 비더니 입으로 물을 찍어 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방서방 아들은 전에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문득 떠올라 그곳으로 달려 내려가서 그 자리를 파고 샘물을 떠다가 어머니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말끔히 가셨어요. 방서방의 아내와 아들 또한 어질고 착해서 돈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 약수터를 알려주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돈 있는 사람들도 모두 아랫 약수터로 찾아 들어 얼마 안 가서 윗 약수터에는 사람들이 발길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게다가 날은 더 바짝 가물어 위의 샘물은 아주 잦아들고 물이 사라졌습니다. 최보자는 커다란 화수분을 잃은 셈이라 다시 엉큼한 흉계를 꾸며 아랫 약수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때를 지어 광가로 달려가 야단들을 쳐서 최보자도 어쩔 수 없이 쓴 침만 삼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욕심쟁이 최보자는 방서방의 아들을 어르기도 하고 위협도 하여 끝내 윈 약수터와 아랫 약수터를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최보자는 미천을 들여 아랫 약수터에다 윗 약수터보다 더 굉장하게 울타리를 갖추고 집까지 번듯하게 지어놓고 약수값을 호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여름철 장마가 크게 들더니 골짜기 물이 나서 아랫 약수터는 온통 물 구덩이가 되어 약수 효과가 없어졌어요. 반대로 윗 약수터는 다시 맑은 약수가 알맞게 치솟아 약효가 좋아졌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윗 약수터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날마다 장이 선것 같이 흥청거렸습니다. 아랫 약수터에는 누구 하나 발길을 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도로 바꾸자고 할 체면이 못된다는 것을 아는 최보자는 차마 바꾸자는 말도 못하고 아래 위 샘터에 숱한 돈만 드리고 망했다는 생각을 하니 문통이 터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수자리 같던 방서방은 기한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착하고 어진 방서방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가며 식구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노루골이라 불리던 이곳은 지금은 약속골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을이 들어앉아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부터 노루가 멀리 사라졌고, 노루 대신 약수터가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약수골은 방 약수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면서 방사방에 착하고 어진 마음씨를 길이 전하고 있답니다. 자고 일어나 부자가 된 사람. 옛날에 소금 장수한 사람이 나귀에 소금을 싣고 깊은 산골로 팔러 갔습니다. 온종일 이 마을, 저 마을로 두루 찾아 다녔으나 소금이 통 팔리지 않았어요. 소금 장소가 돈을 벌지 못해 걱정하며 기운 없이 걸어가는데 해조차 져서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저쪽 산 밑에서 등불이 가물거렸어요. 소금장수는 그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작정하고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낯선 밤길이라 발보리를 조심하며 나귀를 끌고 겨우 그 집까지 갔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집에 닿자 주인에게 딱한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청했어요 그러자 집주인은 반갑게 맞으면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자니까 부인이 저녁상을 들고 왔는데, 뜻밖의 고기 반찬을 비롯하여 만나는 반찬이 많았습니다.산골이지만 이상하게도 가난한 티가 나지 않았지요.소금장수는 배가 고팠던 참이라 남기지 않고 아주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소금장수는 저녁상을 몰리자 주인과 마주 앉아서 지나온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소금장수도 그만 두어야겠소. 아, 팔도를 누비고 다니며 돈을 버니 좀 좋은 장사요. 주인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팔도를 누비고 다닌다지만 가는 곳이란 맨날 소금이 나지 않는 첩첩 산골짜기이지요. 게다가 때로는 몇십 리를 가도 산뿐이고 동네가 없다오. 그러니 장사가 될 리가 없지요. 소금장수는 후하고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장사가 안 된다면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 돈 버는 방법을요? 좋습니다, 주인장. 어서 말해 보시오. 이거 소금장수 몇십년 하고 나니 이젠 신물이 다 납니다. 소금장수는 주인에게 바짝 매달렸습니다. 돈 버는 비결이 분명 히 있기는 한데 어디 그대로 하실는지 모르겠군요. 주인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인데 무엇인데 못하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가 칼을 갑시다. 칼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주인장,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러시는 거요? 소금장스는 벌어 화를 내며 주인을 노려보았어요. 어떻게 보다니요? 내 일에 배도 양심은 있습니다. 비록 소금장사를 해먹을 망정, 도둑질은 못합니다. 어림도 없는 노릇이죠. 나를 아주 우습게 보시는군요. 아니, 누가 도둑질을 하자고 했소? 왜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오? 이번에는 주인이 벌어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럼 칼을 갈아 도둑질을 안 하면 뭐 하자는 거요? 나 원, 별, 돈벌이가 다 있군요. 글쎄 도둑질은 아니래도 그러네요. 도둑질이 아니면 그게 도대체 어떤 돈벌이요? 돈 벌기가 싫은 모양이군요. 싫다면 관두시오 하기 싫은 일 나도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소금장수는 한참 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분명 도둑질은 아니라니까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도둑질이 아니지요? 참 여태 속고만 살았소? 한번 아니라면 아니지 조면에 내 어찌 거짓말을 하겠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칼을 갈러 밖으로 나갑시다. 이리하여 주인과 소금장소는 바깥들로 나가 횃불을 켜놓고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칼은 한 도자루가 아니라 여러 자루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열심히 칼을 갈았어요. 이윽고 두 사람은 몇십 자루나 되는 칼을 다 갈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칼을 묶어 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였어요. 집을 나선 주인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감장수는 따라가면서도 그 영문을 몰랐습니다. 궁금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인장, 지금 어디로 가는 거요? 이제 다 왔소, 이큰 소나무 밑이요. 자, 칼다발을 풀어서 그 칼들을 이 땅바닥에 묻으시오. 칼끝이 위로 가게 해서 칼자루를 단단히 묻어야 하오. 아니, 주인장,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이게 바로 돈 버는 비결이요. 웬 말이 그리 많소? 어서 칼자루를 묶고 단단히 밟으시오. 칼끝이 위로 가게 말입니다. 소금장수는 주인과 함께 소나무 둘레 여기저기에 칼끝을 위로 세워 묶었습니다. 이윽고 그 일이 끝나자 주인은 소나무 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됐군요. 이번에는 저기 소나무 위로 올라가시오. 그곳에다 멍석을 걸쳐 놓았으니 그리로 올라가시오. 예, 올라가서 도대체 무얼 합니까? 멍석 위에서 주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날이 새기 전에는 절대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수 있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내일 아침이면 돈을 벌수 있다니까요. 주인의 자신만만한 대답을 듣고 나서야. 소금장수는 조심조심 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올테니 잘 주무시오. 주인은 횃불을 들고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소금장수가 나무 위로 올라와보니 아니나 다를까 소나무 가지에 멍석이 걸쳐져 한 사람이 자기의 알맞도록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멍석 위에 벌렁 드러누웠어요. 좀 이상한 일이기는 했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온종일 걸어서 지친 탓인지 소금장수는 이내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환히 밝았습니다. 소금장수는 밑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었어요. 아래를 내려다 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소금장수는 참으로 뜻밖의 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벌써 간밤에 그 주인이 와 있었어요.그리고 소나무 둘레는 벌겋게 피가 젖어 있고, 여러 마리의 짐승들이 죽어 쓰러져 있었습니다.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자 조심조심 내려오시오.돈벌이가 꽤 됐소.소금장수가 나무 아래로 내려와 살펴보니 호랑이 늑대 곰들이 수십 마리나 칼끝에 찔려 죽어 있었습니다. 주인장,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오? 어허, 아직도 그 까닭을 모르는 모양이군. 이 산골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다오. 간밤에 사람 냄새를 맡고 찾아온 짐승들이 나무 위에 있는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뛰어오르다가 그만 떨어져 칼끝에 찔려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네, 소감장새는이 소리를 듣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꼴을 직접 보지 않고 세상 모르고 잔 것이 도리어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 칼로 어서 짐승들의 가죽을 벗깁시다. 오늘이 마침 장날이라 가져다 팔면 큰 돈벌이가 될 거요. 소금 장소는 그제야 주인이 말한 돈벌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죽을 다 벗기자. 그들은 아침밥을 먹고 짐승가죽을 팔러 장으로 갔습니다. 장으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죽을 사려 해서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주인은 가죽판 돈 가운데 절반을 소금장수에게 주었어요. 자, 이걸 받으시오. 간밤에 수고 많이 했소. 소금장수가 받은 돈은 참으로 큰 돈이었습니다. 소금장수 몇 년을 해도 그렇게 큰 돈을 벌수 없을 정도의 액수였지요. 소금장수는 어찌나 고맙던지 인사를 극진히 하고 주인과 헤어졌습니다. 소금장수는 그큰 돈을 소금 대신 낙위에 싣고 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고된 소금장사를 하지 않아도 얼마 동안은 먹고 살 만큼의 많은 돈이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어찌나 기쁜지 꽃 노래를 부르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소금장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소금장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장수는 자기가 돈을 벌게 된 간밤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제다 해주었어요. 그러자 친구도 돈을 벌 생각으로 산골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저도 돈을 벌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도 간밤에 그 소금 장소가 한 대로 시켰습니다. 이해하여 친구도 칼을 갈아서 나무 밑에 세워 묶고 나무 위 멍석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동이 트기가 무섭게 친구는 나무 밑을 내려다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 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친구는 어찌나 기쁜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옳지. 어서 내려가서 그 주인이 오기 전에 나 혼자 가죽을 벗겨 도망쳐야지. 그러면 나는 그 친구보다 더 부자가 될 거야. 어서 내려가 주인이 오기 전에 치우자. 그러나 이 친구는 급한 마음에 조심성 없이 나무를 개어 내려가다가 그만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간밤에 묻어둔 칼 끝에 찔려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개와 쥐 옛날에 한 동네에 개와 쥐가 살았습니다. 둘은 처음 만나자마자 뜻이 맞아 곧 친구가 되었어요. 개는 친구가 된 기념으로 쥐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껏 친구를 대접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쥐는 한껏 기분이 좋았습니다. 개야 오늘 정말 잘 먹었어. 내일은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줄게. 이번에는 쥐가 개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다음날 개는 노래를 부르며 쥐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쥐는 개가 온 것을 모르는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쥐야, 나 왔어, 뭐 하고 있니? 개가 쥐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쥐는 개가 온 것을 모르는 것처럼 돌아다 보지 않았어요. 개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내가 왔다니까? 쥐는 여전히 먼 산만 바라보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다음 날, 쥐가 개의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개는 쥐를 보자 어제 일이 생각나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야, 내가 어제 너의 집에 갔을 때왜 아는 척도 안 했니? 쥐는 깜짝 놀란 신용을 했어요. 너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 난 몰랐어. 어제는 내가 먼 산을 바라보는 날이었거든. 미안해. 마음이 착한 개는 금세 화를 풀었습니다. 그랬었구나. 개는 맛있는 음식으로 쥐를 대접했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쥐가 또 개를 초대했어요. 개야, 내일은 우리 집에 꼭 와야 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줄게. 다음 날 개가 쥐의 집으로 갔습니다. 쥐는 땅만 쳐다보며, 개를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쥐야, 나 왔어. 개가 쥐를 몇 번이나 불렀지만 쥐는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걔는 또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이 되자 쥐가 다시 놀러 왔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어서 걔는 기분이 몹시 상해 있었지요. 너 어제는 왜 아는 척도 안 했니? 쥐가 또 놀란 신음을 했습니다. 너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 왜날안 불렀어? 걔는 어이가 없었지요. 몇 번이나 불렀어. 그런데 너는 땅만 보고 있더라. 쥐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어제는 내가 땅만 쳐다보는 날이었구나. 그래서 네가 부르는 걸못 들었어. 미안해. 내일은 꼭 맛있는 걸 많이 줄게. 그 말을 들은 착한 개는 다시 음식을 차려서 쥐에게 주었습니다. 다음날 개가 다시 쥐의 집으로 갔지만 쥐는 이번에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몇 번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쥐가 개의 집에 또 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쥐는 수선을 떨었습니다. 개야, 너는 어쩜 그렇게 착하니 친구 대접도 잘하고. 개는 그 말을 대꾸도 하지 않고 따졌습니다. 너 어제 너네 집에 놀러오라고 해놓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 쥐는 능청스럽게 둘러댔습니다.그랬어?너 우리 집에 왔었어?그런데 말이야.어제는 내가 하늘만 쳐다보는 날이어서 그랬어.쥐는 또 얻어먹을 것이 없나 두리번거렸습니다.개는 이미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거짓말하지 마.더이상 안 속아.개는 소리를 지르며 쥐한테 달려들어 허벅다리를 집게발로 꽉 물었습니다. 그놈 착한 줄만 알았는데 사납기도 하네. 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 버렸어요. 그 뒤부터 개는 쥐하고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금방망이, 은방망이 이야기를 읽으니 어렸을 때 읽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만화로도 이 이야기는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무엇이든 바라는 것을 말하며 두드리면 물건이 나오는 이런 방망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며 두드릴 것 같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즐거운 고민입니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에는 도깨비 방망이나 화수분 항아리, 맷돌 등처럼 신기한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어려운 당시의 삶 속에서 바라던 희망을 담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